여러분들이랑 운전하면서 소통하려고 감자 켰어요. 이거 그냥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 게임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시티카 드라이빙. 시티카 드라이빙. 자, 요 우리 지금 요거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얘기도 좀 하고 한번 해보죠. 면허도 없으신데 운전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인모빌레 쓸까요? 그리즈만 쓸까요? 저라면 인모빌레. 저라면 인모빌레. 저라면 인모빌레. 근데 위치가 좀 다른데? 인모빌레 왼쪽. 그리즈만이라면 오른쪽. 오른쪽이면 그리즈만. 여고생은 면허 안 줄 텐데. 주더라고. 고딩. 내일 이주의 팀 유벤이랑 미넨 첼시 나온대요. 미넨이랑 첼시 또 뽑을 만한 선수 있나요? 워낙에 뭐 많이 나오고 첼시? 가만있어. 첼시. 첼시는 오랜만에 나온다. 엄마가 제 뭐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 코라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라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나 이거 게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뭐야? 이거 컨트롤러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응?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지원이 되는 패드가 있고 안 되는 패드가 있구나. 풀스포 듀얼 쇼크도 되네. 오, 이거 스위치 거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에이, 안 되나 본데. 이게 지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 보네. 아, 내 거 안 되나 본데. 그럼 바이 디폴트 하면 뭐가 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건가? Default. 오, 이거 안 되나 본데? 예전에 자동차 게임을 리지레이서 잼나게 했었는데, 보날두냐, 보캉테냐 추천이요? 보날두냐, 보캉테냐? 보날두랑 보캉테? 너무 포지션이 다른데요? 어디에서 쓰실 건데? 할 거면 그라나지 웬 시티카? 아, 그럴까? 여러분들, 저 그란 투리스모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여유롭게 마을 돌아다니면서 운전하면서 할 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인식되는 휠이 없네. 어? 첼시의 캉테 있어요. 아, 캉테. 그럼 복캉테 뽑아야겠다. 저 아직 복캉테 없어요. 복캉테가 없어. 야, 이거 안 되면 그러면 우리 그란 투리스모 한번 해볼까? 응? 그란 투리스모? 그 안트리스버 대차.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란트리스모는 그 뭐야? 그란트리스모는 저 뭐야 사놓고 30분도 안 해봤어요. 30분도 안 해봤어요. 그때만 해도 저 방송 안 할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나오자마자 출시되자마자 샀는데 30분도 안 했어. 아는 형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형이 날 안 불렀어. 그래서 나 안 했어. 짱 박혀있어. 이주의 팀 첼시, 제로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의 팀 첼시의 캉테, 아스플리쿠에타, 마운트, 코바치치, 에브라함 등, 에브라함 뽑아야 돼요. 에브라햄.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스플리쿠에타는 있고요. 마운트는 없는데, 마운트랑 코바치치 없고, 에브라함도 없어. 뭐, 세 명이나 보캉테도 없고. 거의 다 없는데 첼시는? 시작해봐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거를 뭘로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일단 휠을 연결해놨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일단은 휠로 일단은 설정을 한번 해놓고 가만있어봐. 디폴트 요거 해놓고 세팅.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나면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잖아, 너글풍! 우와! 멀티도 돼요? 아니, 멀티 같이 할 수 있어요? 나랑 같이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란투리스모도 약간 경쟁 말고 좀 여유롭게 드라이브 하는 모드 없나? 피치 보라색 좋나요? 피치 2주의 선수로 나온 피치는 괜찮더라고요. 2주의 선수로 나온 피치. 근데 2주의 팀은 별로였던 걸로 기억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 생존 컴퓨터 게임을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거 쿠티뉴 보라색도 괜찮은데 느려서 많이들 안 쓰시죠. 느리기 때문에 많이들 뽑아놓고 잘 안 쓰셔. 게임 패드라고 해놓고 듀얼 쇼크라고 딱 해놓고 세팅. 피드백. 아, 다람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닝 안 하고 내일 저희 위닝 방송하는 날이니까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대화 좀 하려고 왔어요. 액방원 패드나 살까? 액방원 패드 있어야겠는데 컴퓨터 게임 하려면 액방원 패드 있어야겠다. 아니면 이거 플스 패드 연결해도 되잖아요. 저 위닝 플스예요, 플스. 위닝 플스. 시티카 드라이빙 진짜 재밌어요. 그죠? 금도끼니 이거 재밌어 보였고 한번 사봤어요. 사봤는데 이거 뭐 이거 휠이 없으면은 좀 어려운데? 이거 아니요 아니요 이거 플스 아니고 플스로도 나왔어요? 이거 스팀 게임. 나 스팀으로 샀는데. 널리 워전하는 거 보고 PC로 하는데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재밌죠. 총싸움 다 재밌어. 다시 피파 20 하고 싶다. 위닝 안 하고요? 나 마네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네스님 은발바닥 됐다. 은발바닥 됐다. 어서 오시라요. 노린이 얼마 전에 명륜이사갈비 상품권 10,000원에 팔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헉, 괜찮습니다. 정말로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플스1부터 시작했는데 저도 플스1부터 했어요. 저는 제가 플스1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 여러분들 그 음악이나 잠깐 틀어놓자. 잠깐만요. 음악 좀 틀어놓을게요. 이거 음악 못 틀겠다. 음악을 못 틀겠구만. 포토샵이 나왔어. 음악은 못 틀겠네. 이게 무슨 게임인지 빨리 해주세요. 궁금해.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패드를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대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프리드라이빙 일단 한번 시작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저거 수동기어 진짜 어려워요. 이거 저 스위치 슈퍼마리오 카트 휠을 지금 컴퓨터에다 연결해봤거든요. 일단 컴퓨터에서 인식은 하는데 이거를 이 시티카 드라이빙에서 지원을 안 하면 못하는 건가? 아, 옥준 사랑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잠깐만, 여봐, 나 지금 휠 막 움직이는데 이거 인식 못하네. 어떻게 움직여? 키보드로도 안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 세팅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서 바로 바꿀 수 있다. 게임패드 말고 조이스틱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조이스틱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시작해야 되네. 아, 크로고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땐 CD 대여샵이었죠? 저는 5,000원 주고 그 막 복제품 CD 파는 아저씨한테 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때 복제품인 줄도 몰랐어요. 일단 시작했어. 움직이다. 대박. 이거 휠 인식하는데? 금도끼 그거 안 될 텐데? 된다. 777님 안녕하세요. 호레이. 네, 베르베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 좀 씌워주세요. 걱정돼요. 이거 제가 밖에 나갈 땐 스카프 입으로 가리고 가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이거 근데 잠깐만, 페달도 있어. 페달 밟아야 돼. 이거 마리오 카트 뭔데? 왜 버튼은 안 먹어? 야, 휠만 먹고 버튼 안 먹어? 움직인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아닌가? 아니, 왜 휠만 들어가고 안 움직여? 시동을 켜야 된다고? 시동 어떻게 켜는데?
오,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인칭 바뀌는구나. 오, 위닝 유튜브 방송하실 때 풀포의 기본으로 있는 쉐어 방송 기능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서 캡처보드로 연결해서 컴퓨터로 송출하는 겁니다. 오늘 이분은 위닝하네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소통만 하고 잠깐만 놀다 갈 거예요. 어, 박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동도 키우고 하죠? 어, 이 게임 안 걸려요. 가만 있어봐.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뭐야? 잠깐만, 시동을 걸어야 되나? 시동 거는 거 어떻게 해? 이것저것 다 눌러봐야겠다. 이게 인칭 바꾸는 거고.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여러분들 게임 소리 너무 큰가요? 게임 소리 너무 크죠? 게임 소리 너무 큰 것 같은데? 면허증을 제시합시오. 여러분들 게임 소리 어때요? 게임 소리? 게임 소리 괜찮나요? 나는 게임 왜 이렇게 못해? 아니 이거 어떻게 출발하는 거야? 이 게임 미리 공부하시고 해야 됩니다. 아, 그냥 이거 엑셀이랑 브레이크만 밟으면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GTA요? GTA도 다운받아 놓고 한 시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맨날 내 친구가 놀러와갖고 GTA 했어. 아, 개개인 프레싱이 안녕하세요. 아, 운전하는데 이거 야. 아, 이거 휠로 한번 바꿔볼게요. 휠로. 여러분들이랑 놀으려고 가져왔어요. 아니, 악셀이 뭔지 모르겠어. 일단은 버튼을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 게임 소리는 괜찮아요? 게임 소리? 게임 소리 너무 큰가요? 차가 안 가요. 아유, 기름 넣어야 되나? 오, 이것도 움직인다. 휠 움직여. 잠깐 엑셀 밟아볼게요. 엑셀을. 시동을 먼저 켜야 되는 건가? 시동? 오! 오, 차에 불 들어온다. 오, 라이트 켜진다. 라이트 대박. 오, 이거 사이드 기어. 오, 대박. 사이드 브레이크. 우와, 대박. 신기하다. 오, 된 거 같은데. 시동 걸린 거 같은데. 시동 걸린 거 아닙니까?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무슨 소리지? 운전이라면 자신인데 게임에선 또 다른가요? 이거 진짜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래요, 거의. 이거 되게 괜찮다는데요? 스카프한테, 아니, 스카프 자랑했죠. 맨날 자랑하죠, 살 때마다. 그럼 그냥 인스타그램 찍어서 올리고 그래요. 이거 시동 켜진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출발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우와. 우측 깜빡이. 뭐지? 기어 넣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기어? 나 이거 수동으로 못 하는데. 오, 어떻게 하는 거지? 오, 뭐야. 기어를 N에서 1로. 기어 어떻게 움직이는 거, 이거? 아, 이거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 이게 시동 킨 거 맞죠? 뭔가 소리가 이상한데? 출발하는데 한 시간 걸리겠네, 개똥맞게! 설정에서 자동으로, 오케이. 어, 설정에서 자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팅. 자동으로 어떻게 바꾸지? 기어. 여기 엑셀. 엑셀을 내가 바꿀 수 있나? 여러분들!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브레이크가 왼쪽이에요? 엑셀이 왼쪽이에요? 오, 됐어, 됐어. 이 시국에 기침. 나 혼자 있으니까 괜찮아. 딴 게임에 딴 게, 아니, 이제 될 것 같아요. 아, 오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반에 딸그락딸그락 거리던 게 기어 바꾸는 거예요. 딸그락딸그락? 뭐지? 아니, 너구리 운전해야 되죠, 그럼요. 개똥망이요. 아니, 여러분들, 오른쪽이 엑셀이었나? 나 잠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브레이크가 왼쪽? 브레이크가 왼쪽?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브레이크를 요걸 딱 하고,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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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시작하면 돼. 컨티뉴. 됐다. 어, 아닌가? 잠깐만. 뭔가 설정이 이상하게 됐는데? 세팅. 됐는데? 됐는데? 어, 초보 운전 노을님. 그거 말고 게임 설정으로, 게임 설정으로? 게임 설정, 이거 뭐야? 어, 한글도 있나? 설마 한글 없겠죠? 일본어도 있는데 한글 없어? 씨. 와, 일본어도 있는데 한글이 없다고? 오른쪽부터 ABC, XL, 브레이크, 클러치입니다. 클러치, 나 몰라요. 나 수동 몰라요. GTA처럼 다 쓸어버려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숫자 1, 2, 3이 기어라고요? 아하, 아, 이거 자동으로 해야 돼, 자동으로. 나 자동으로 할 거야. 자동 어떻게 하는 거야? 자동 어딨지, 자동? 자동을 여기서 설정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픽이고. 여기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자동 기어가 있었어요, 방금? 어, 키어, 저 키 2m 조금 안 돼요. 2m, 아니요, 나 어렸을 때 잠을 많이 못 자서 2m는 못 넘었어. 어, 버추얼 미러. 빠바바밤. 빠바밤. 오토매틱을 찾아요. 이거 왠지 자동차 세팅에 가야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리 드라이빙. 자, 우리. 지역. 지역을 한번 설정해보죠. 뉴 시티? 올드 시티? 뉴 시티. 어, defensive driving. 뉴 디스트릭트. 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몰라. 아무거나 해. 어, 이렇게 해놓고. 스탠다드. 어, 크리스마스 뭐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 정리했으니 오늘은 위닝 안 해요. 오토매틱으로 바꾸려고, 이거, 이런 걸로 바꾸는 건가 보다. 그죠? 여고생이 무슨 수동 운전이야! 그러니까, 수동 운전 못해, 나. 아, 비가 오느니 오늘 운전하고 있습니다. 키가 2m지, 그럼요. 버스 타야 되겠다고? 오, 자동차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귀엽지 않아, 그죠? 컬러. 컬러는 흰색이 이뻐. 어. 오, 뒤에 뭐 끌고 다닐 수 있다. 귀찮아. 거추장스러워. 오, 이런 거 달고. 어, 오토매틱 기어가 안 되는데? 이게 오토매틱 기어 이거 아니에요? 어, 델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모르는 너구리 자충우돌 운전 연습. 아유, 무슨 소리예요? 웬 느망? 이거 오토매틱 이거. 아, 이거 됐다. 오토매틱. 됐다. 이게 오토매틱이 맞는 거죠? 용달차로 해요. 용달차는 무조건 기어다. 오토매틱 되는 게 있네요. 이거는 다 잠겨 있다. 자, 오토매틱 되는 자동차로 한번 해보. 이게 옛날 차라서 안 되는구나. 오토매틱 되는 걸로. 어, 나 아까 택시 같은 거 살래. 택시. 이건 뭐예요? 엔틸럭 브레이크 시스템? 됐죠, 됐죠, 됐죠. 그죠? 오토매틱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오, 출발. 드디어 됐군. 이건 뭐예요? 엔틸럭. 엔틸럭?
안티락?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이게 뭐야? 나 이거 몰라.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이게 뭐지? 락을 걸지 않는 브레이크? 뭔데요? 나 이거 몰라. 뜻이 뭐야? 나 영화를 못. 모르는 거 그냥 놔둘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나 잠깐, 차 색깔만 좀 바꿉시다. 컬러를 좀 이쁘게 바꿔서. 나는 흰색. 오케이, 택시처럼. 그냥 셀만 딥다 밟아요. 시즌, 웨더. 자, 크리스마스로 아까 전에 설정을 했으니까 윈터, 윈터. 저녁. 저녁이 돼야 이제 막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이쁘질 것 같아. 이렇게 하고 트래피. 이거 그냥 냅두고. 이번 갑시다. 남자는 검은색이자 난 여자니까 흰색이다. 이제 가는 거야. 야 너무 어두운데? 자, 라이트 켜고. 야 잠깐만, 너무 어두운데? 잠깐만요. 얘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구만. 출발. 오디오도 켤 수 있어. 시동 어떻게 켜? 시동. 아, 시동 어떻게 켜!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엑셀 밟고 있는데? 이거 왜, 뭐야, 계기판 올라가잖아. 이거 왜 출발 안 해요? 후진해야 되나? 기어. 오, 잠깐만. 키보드로 눌러봐요. 디현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보드로 뭘 눌러야 되지? 나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야, 깜빡이 왜 켰어? 잠깐만. 이거 뭐야? 기어를 D로 놔야죠? 맞네. D로 놔야 되는데? 스페이스로 브레이크를 풀라고요? 스페이스만 안 눌리는데? 강우영님 안녕하세요. 기어라이트 고고. 잠깐만. 이거 뭐야? 왜 멀어져? 이거 의자 뒤로 당기는 건가 보다. 핸드브레이크 어떻게 풀지? 이거 라이트고. 오호, 거참. 리버시티 그리츠 나도 구매했어요. 그건 뭐예요? 리버시티 그리츠? CSL님 안녕하세요. 강우인님,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랑 자동차 게임하면서 그냥 소통 좀 하려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메시지다. 우와, 휴대폰도 볼 수 있어. 아니, 운전 중에 휴대폰 보면 안 되잖아. 백미러도 켜진다. 백미러. 오케이. 백미러 켜고. 이거는 그거다. 그거 뭐야? 상향등? 맵도 볼 수 있어. 차 움직이면 잘 시간 될 듯. 자, 이거 나 한 번만 움직여보고 싶은데? 뭐야 이거? 스위치 게임이라고요? 그게 뭐하는 게임이요? 제가 공부해올게요. 아이고, 금도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가요. 나도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다. 거의 다 눌러봤는데 안 움직이는데? 나 거의 다 눌렀는데. 여기 P로 돼 있어. 여기 보인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이거 지금 P로 돼 있어. P로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D를 눌러볼까? 아무 현상이 없는데. 잠깐 세팅을 한번 볼게요. 6번.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가만있어 보자.
6번을 키를 제가 이따가 한번 해보면서 설정해야겠다. 일단 6번. 안 먹는데? 6번 안 눌리는디?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좀 밀어줘야 될것 같은데 난? 어? 잠깐만. 그러면은 가만있어. 그러면은 B가 뭐야? 이게 라이트고. 이걸로 설정해야겠다. 오케이. 제가 설정을 할게요. 버튼 설정을 할게요. 이거를, 요걸로 설정하고, 요거를 딱 설정. 오케이, 됐어! 끝났어, 끝났어. 됐어. 안 바뀌는데? 기어 안 바뀌는데? 위닝 한판 하고 왔는데 아직도 출발 못했습니까? 맞아요. 기어는 S 누르고 마우스 볼 돌리래요. 기어는 S를 누르고 마우스를. 안 되는데요? 그 키보드 설정일 때 아니에요? 키보드 설정? 저 지금 조이스틱으로 설정했어요. 조이스틱. 응? 브레이크 밟고 D로, B로. 브레이크를 밟고? 아,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구나, 참. 됐다! 됐다! 브레이크 밟으니까 됐다! 갑니다. 출발. 시동이 안 켜졌나? 시동이 안 켜졌어요? 뒤로 갔는데? 정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6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랬어요. 됐어요. 이거 고전 게임, 이거 2016년에 나온 걸 거예요. 역시 너구라가 운전을 할 거라고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이거 몇 년씩 차량이냐고 모르겠어요. 키보드로요? 기어를 바꿔요? 기어 바꿨어요. 기어 바꿨는데, 지금 D로 됐잖아. 그죠? D. 잠깐만, 이거 왜 출발을 안 해? 잠깐만. 이거 또 내가 바뀌었나? 세팅이? 엑셀 맞는데? 맞잖아. 왜 출발을 하지 않는 거야? 왜안 먹지? 아, 사이드 브레이크 걸려 있다고? 사이드 브레이크? 시동이 꺼졌다고요? 잠깐, 시동이 꺼졌어요? 그럼 다시 P로 바꾸고, 시동 어떻게 걸어? 시동 걸때 브레이크 밟고 걸죠? 뭐야? RPM이 안 올라가지잖아요. 발이 짧아서 엑셀 안 밟히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 이거 그냥 제가 아예 처음부터 이거 세팅을 해야겠다. 안 되겠다. 오케이. 엑셀 이거 가고. 자, 클러치 필요 없죠? 클러치 필요 없고.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지금 필요한 게.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를 어떻게 해야지? 우와, 버튼 왜 이렇게 많아? GP 뽑기 내일 오전 11시까지요. 아, 정말요? 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일 캉테 뽑는 날. 나 이상훈님 오랜만입니다. 저 운전 좀 하려고 하는데 운전을 못 하겠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어딨지? 사이드 브레이크? 저번에도 마라도나 헤딩 미션 혹시 성공하셨나요? 못했어요.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할 거죠? 아니요, 나 지금 할 거야. 사이드 브레이크만 알면 될것 같은데, 사이드 브레이크? 잠깐만, 이게 시동을 걸 때, 열쇠를 돌리잖아요, 그죠? 파킹 브레이크, 오케이, 파킹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를, 뭘로 설정하느냐. 이걸로 설정해, 오케이. 버튼 안 눌리는데? 이것도 안 돼. 오케이, 이걸 설정했어, 오케이. 그리고 엔진, 이게 시동 거는가 보다. 오케이. 시동을 이걸로 걸고,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리고 그거 뭐야? 그 뭐라고 하지? 빵빵 하는 거 뭐죠?
빵빵하는 거 뭐라고 하지? 빵빵? 빵빵? 파킹 브레이크. 오케이, 오케이. 게임 이름이 이거 스팀 게임이에요. 스팀 게임. 이게 여기 시티카 드라이빙. 시티카 드라이빙. 벨트 안 차서 감점 탈락. 감점 탈락. 시보레 차 같은데 내부 시보레. 빵빵하는 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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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락션, 맞아, 클락션. 클락션. 클락션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클락션. 클락션. 혼이 클락션이에요, 혼? 빵빠레? 이 혼이라는 게 클락션이라고? 혼? 엄마가 면허 따라고 돈 줬는데 과자 사 먹지 너구리. 과자 사 먹었지. 배고픈데 뭐 어떻게 해. 가는 길에 좀 사 먹을 수도 있지 좀. 이거 뭐야. 아 브레이크랑 같은 버튼 같은 버튼이라고 이게. 그럼 이거 안 되네. 오늘.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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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됐죠 됐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된 것 같은데? 됐어. 자, 시동 거는 거 보이지? 시동 거는 거. 자, 일단 브레이크를 밟고. 이거 아니야. 시동 거는 게. 자, 가만히 있어봐. 시동 거는 게. 시동 거는 게. 이거 아니야? 키보드로 해요. 저거 키보드 같은데. 잠깐만요. 아니 근데 휠 가져왔으니까 이거 뭐야? 이게 뭔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꺼요 이거? ESC도 안 보고 예전에 노을님이 했던 게임이요. 아, 제가 했던 게임이라고요? 시동 켜고 핸드브레이크 풀고 기어 바꾸고 출발. 야 이거 뭐지? Wrong name.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왜 나온 거야? 대리기사 불러요. 아 그래. 잠깐. 이거 어떻게 꺼? 꺼졌다! 이거 눌러서 그랬구나. 오케이, 잠깐만요. 세팅 다시 한번 볼게요. 스타트 버튼. 스타트 버튼인데? 스타트. 이게 엔진 온오프, 이게 시동 켜는 거 맞잖아, 그죠? 시동 켜는 거. 이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대리기사 불러요! 안 돼. 아니, 시동 켜는 건데 이거 왜 깜빡이가 켜지는 거야? 허허, 이거 이상하구만. 스타트. 이걸로 바꾸고, 이걸로 바꾸고, 조지누님 안녕하세요. 아직도 출발 못했어요. 혼을, 이걸로 바꾸고. 오케이, 됐어. 다시 한번 해볼게. 이게 스타트 어게인 눌렀구나. 리버맨님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뭐야, 운전하고 있어요, 운전. 계속 깜빡이 켜지는데? 신경질 나네?
언제 출발할 거임? 아유, 모르겠어요. 아유. 시동이 안 켜지네. 이게 지금 버튼이 잘못됐나 봐. 이걸로 설정을 해보자. 이걸로. 오케이. 왜 시동 안 걸리죠?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려. 어, 걸렸다. 걸린나 보다. 걸렸다. 오케이. 걸린 건가 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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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오케이, 올렸다, 올렸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뭐가 또 바뀌었어. 잠깐만요. 이게 사라졌어, 또. 오케이. 됐고, 혼. 이게 혼 버튼이 좀 애매한데, 혼 버튼을. 오케이, 됐어. 완벽해.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오세훈님 구독 감사합니다. 땡쿠. 오세훈님 구독 감사 땡쿠. 왜 안 되는 거야 또? 브레이크 밟았는데? 이거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파킹 브레이크 안 거시기 안 했나? 파킹 브레이크를 가만히 있어 보자. 됐어. 안 가는데? 어, 브레이크 다 밟혔다. 안 가는데? 아니, 안 가요? 드라이브로 돼 있는데? 오, 간다! 근데 왜 핸들이 안 움직이지? 핸들이 안 움직이는데? 왜 또 갑자기 안 움직이지? 안 되는데? 잠깐만요. 우리 좀 낮으로 바꿉시다. 낮으로. 사이드 기어 풀어라, 노고라. 아유, 잠시만요. 낮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낮으로. 안 되겠어. 낮 시간으로 바꿔서 썸머, 오케이, 썸머하고 일단은 밝은 날씨로 하자.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게 발생. 그러니까 아유, 나 이거 미쳐버리겠네 아주 그냥. 아유, 엄마 나 사이드 기어 풀었는데 안 가. 나 그래도 조금 갔어. 군대에서 고문가이셨지. 그럴 리가요. 천재였어요. 아, 나 군대? 군대에 무슨, 난 학교라고 하는 줄 알았네. 학교는, 난 학교에서 모범생이지. 자고. 자고. 가죠. 가만있어 봐. 이거 왜 핸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아까 움직였잖아. 핸들이 안 움직이는데? 어, 처박혔어. 처박혔는데? 후진으로 나가야 됐던 거 아님? 아, 정말요? 노란색 간신사병. 이거 김여사 노골이 되겠어요? 아, 고민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민정님 안녕하세요. 이거 아까 전에 휠이 분명히 움직였는데, 휠? 이거 왜 휠이 안 움직이는 거지? 핸들이 오른쪽에 있네. 영국인가요? 아, 여기는 제르먼입니다. 독일. 독일이죠. 근데 차는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설정에서 핸들 설정 바꿨었습니다. 제가요? 아까 전에 이거 기본으로 했을 때는 핸들이 움직였었는데? 나 이거 좀 여유롭게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는 못하고 지금 나 계속 이러고 있네. 엄청나네?
left, right. 아, 이것 때문에 그랬나? left.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내가 이걸 아까 바꿨나 보다.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뒤로 가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뒤로 가기? 뒤로 후진하는 거, 후진기어 넣는 거. 이거 파킹, 그리고 드라이브, 후진기어 어떻게 해요? 내추럴. 아,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이거를,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키보드 엄청 빨리 치던데 뭐 있어요, 너구리? 아, 간다, 땡큐! 간다, 땡큐. 결국 출발 못하고 위닝 켰을 때,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뒤로 후진. 오케이, 됐다! 아, 됐다!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소통합시다. 소통합시다. 저리 가! 자, 소통 좀 합시다. 아, 내가 양보한다.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아, 가만있어 보자. 우리, 이거, 나 이렇게 놓고. 이거 일방통행인가? 일방통행인가? 김진단이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오, 좋았어. 여러분들 게임 소리 어때? 게임 소리 너무 작나요? 아, 오늘 외제차 운전했어요. 외제차 하나 장만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사고네. 여러분들 소통합시다. 아예 뺑소니라니 무슨 소리예요? 빨간불인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이거 브레이크, 야, 이거 너무 늦게 밟았다, 야. 죄송합니다. 아, 브레이크 오른발로 하는 거지, 참. 오케이. 자, 신호, 이거, 가야 돼. 아, 우핸들이네요? 우핸들. 아, 여유롭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된다. 시내에서 110. 이게 지금, 뭐야. 이게, 페달이 좀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그냥 대충 밟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신호가 길어? 아, 파란불인데 출발 안 하네, 이게. 이거 뒤에서 박았더니 기분 나쁘다고 출발 안 하고, 간다. 차만 나타나면 받기. 놀리 위치를 좀 더 핸들로 옮기는 게 어때요? 아, 제 위치를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제 위치를 핸들로 옮긴다고요? 우와, 이거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아서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거 봐. 오. 어, 뭐야, 지금 가고 있는데, 이씨. 웃긴 놈이네, 이거. 아, 진짜. 웃긴 놈이네, 이거. 이거 나 잘못 없어. 제가 지금 끼어든 거야, 지금. 진짜 운전하는 모습처럼요. 노구리를.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니. 운전대도 보여야지. 운전대 보여야 되고. 채팅창을 좀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올려야겠다. 낙가무라 몇 번 만에 나오는지 위닝 마지막에 조금 해주시면 안 되나요? 내일 11시까지래요. 낙가무라? 여러분들, 제가 탈리스카가 있거든요? 낙가무라? 탈리스카 엄청 좋은데? 여러분들 게임 소리 어때요? GTA 아닌데 GTA처럼 운전하시네. 아이고야, 화나게 하네. 차 끌고 어디 가시는데요? 아, 저 지금 그냥 드라이브 하고 있어요. 드라이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사람 쳐봐요. 사람 쳐도 돼요? 이거 할머니인데? 할머니 잠깐만요.
오, 이상한 소리 내시네. 전 컬박 세 번 돌려서 나왔어요. 바로 창고에. 나카무라는 제가 탈리스카가 있기 때문에, 탈리스카 여러분들, 보라 탈리스카가 나카무라보다 능력치 비슷하면서 훨씬 좋아요.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아니, 여러분들, 게임 소리 어때요? 게임 소리 나요? 게임 소리 나긴 하는 거예요? 운전은 할 줄 아세요? 아니, 그럼요! 노구리 운전 잘해요. 아, 게임 소리 안 들린다고요? 아니, 지금까지 게임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봐봐, 지금 게임 소리 들리나 안 들리나 봐봐요. 아, 작게 들린다고요? 들리긴 들리는데. 그럼 이거 데스크탑 오디오 소리는 뭐지? 잠깐만, 게임 소리 왜 안 들리지? 아, 게임 소리. 들리긴 들리는데 작다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크게 하면 게임 소리를 데스크탑 오디오. 오,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잘 들려요?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뒤로 잠깐 가서. 어, 또 할머니 치웠답니다. 아니, 이거 차가 왜 이렇게, 뭐, 얼음 위에서 타는 것처럼 미끌미끌 거려, 이거. 드라이브 언제 가요, 노그라니? 아니,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진정해봐요, 조금. 지금 여유롭게 지금 드라이브 하고 있다고. 여기, 횡단보도에서는 서야 돼,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횡단보도에서 운전, 이거,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이거 꼭 서야 돼요, 알겠죠? 아, 정종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 종류가 뭐예요? 이거 그냥 아무거나 설정했어요. 저 뭔지 모르겠어요. 아유,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나 다 컸어. 아유,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 엄마. 엄마나 잘해, 엄마. 오, 어디 가지? 아, 오크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크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소리 납니까? 지금도 작아요? 좀 더 키울까? 엄청 키워볼게요. 계속 피크 뜨는데. 지금 소리 어때요, 여러분들? 나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러 왔는데 나 안 놀아줄 거예요? 나 그럼 계속 운전해 그냥? 나 몰라. 아유, 남자친구랑 외박하러 가니? 아유, 외박. 외박은 무슨 외박이야, 엄마. 아, 너무 크다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 오케이? 지금 어때요? 이거 뭐 차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거야? 브레이크 밟고. 바닷가 나가요? 여기 바닷가 있으려나?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전에 맵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예 모르겠다. 그냥 가자. 적당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뒤로 가서 뒤로 가고 차가 너무 미끌미끌 거리는 걸. 놀린 목소리만 잘 들면 돼요. 운전면허 게임인가요? 어, 운전면허 게임은 아니고요.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 매치대에 빡세네요. 전문가 빡세죠. 그럼요.
앞차 뒷목 잡고 나온다 이제. 이거 뭔가 한 곳만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블랙아이스가 심하네. 그러니까 아 겨울이라 그런가? 아 이거 겨울이라 그런가 보다. 운전 드럽게 못하네 누굴. 아니 이거 커브가 안 좋네. 차가 커브가 안 좋아. 아이고 이거 차 커브가 안 좋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 이쪽에서 좌회전을 한번 해보자. 좌회전을 해서 한번 가볼게. 좌회전하면 뭐가 나오나. 아유 사이로 그렇지. 설마 GTA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운전 게임이야. 엄마 새엄마! 아이고 새엄마? 엄마 나 새엄마 언제 있었어? 아 치보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뇨. 면허 있어요. 왠지 오오오 아 이거 왜 차가 잘 안 움직이는데? 차가 안 좋은 것 같아. 어 닭꼬치 사놨어? 나 빨리 갈게 엄마. 나 이거 뭐야 사람들이랑 소통 좀 하고 그다음 가서 먹을게. 재미없어요! 나 여러분들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이거 게임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 여러분들이랑 놀 거예요. 나랑 좀 놀아줘요. 에 치보미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 18살 됐어요. 엄마 엄마 음주운전 신고합니다. 술은 안 먹었어요. 뿌잉! 이거 여러분들 이거 뭐야 휠만 제대로 된 거 사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아침 시간인데 약간 어둑어둑하네. 다른 옆에네랑 바람 났구만. 이거 확실히 엑셀을 세게 밟아야 재밌어. 아 강우영 실패하셨다구요. 맙소사. 네 오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이따 닭꼬치 먹으러 갈게요. 아 오웅님 안녕하세요. 오 이게 한가하다. 우리 가도 됐는데. 오 좋다 좋다. 아 좋다. 이거 왜 이렇게 차가 안 가? 차가 너무 안 가던데? 이거 뭐 늪인가 본데? 뒤로 가야, 뒤로 가야겠다. 뭐야? 오, 야, 잠깐, 이거 뭐야? 긴급 상황인가 봐요, 긴급 상황. 다시 시작할래, 다시 시작할래. 이거 뭐 다시 시작할래. 다른 맵 한번 해볼게. 다른 맵. 이 게임 익숙해지면 운전할 만 나겠다요. 이거 되게 그 뭐지? 실제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 난다고 유명하대요 이 게임. 자 우리 다른 데 한번 가볼게. 다른 데. 뉴시티 한번 가보죠. 약간 높은 건물들 빌딩들 많겠다. 빌딩들. 뉴 디스트릭트. 크리스마스. 오케이 여전히 크리스마스. 아 다른 거 한번 해보죠. 요거. 자, 날씨도, 겨울 아니었네. 여름이었는데. 가을, 봄, 아니, 봄으로 갑시다. 봄. 봄. 초저녁. 면허 있는데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해요? 이게 지금 휠이 안 좋아. 노구리가 이게 가져온 휠이 마리오 카트용 휠이에요. 마리오 카트용. 자, 우리 다시 한번 운전을 시작해보죠. 초저녁이니까 라이트 켜고, 시동 거는 거, 시동 걸었고, 드라이브. 시동 안 걸렸는데? 뭐야.
이거 또 왜 안 돼? 아, 이거 컴퓨터 게임입니다. 아니, 또 갑자기 안 되는데? 왜 또 안 되는 거야, 또? 뭐가 문제야? 도대체 왜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야? 어? 이게 시동 거는 건가? 이거 지금 독일이에요, 독일. 차 많이 박아서 마트에 간 거 아니면, 아, 이거 새로 산 거예요. 아, 차승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데? 이거보다 유로트럭이 쉽나요? 아, 유로트럭도 다음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 기름 다 됐다고 파킹, 위에 써 있어요? 기름 다 됐다고 파킹 브레이크 걸고 비상등 켜래요. 파킹 브레이크 걸고. 비상등 키라고요? 비상등? 비상등 어떻게 켜? 됐다! 오케이, 됐다! 감사합니다. 유로트럭 제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6층까지 떨어졌네요, 매치데이! 맙소사. 아까 전에 이머전시 떠가지고 제가 새로 시작한 건데, 이거 그래도 그러네? 됐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못하는 너글놈인가? 나 영어 잘 못해요. A minimum amount of for was refilled. 뭐 어쩌라고? Processed to the nearest for 뭐 어쩌라고? Station and for your car. 가까운 어디 뭐야 차 고치는 대로 가라는 거 아니요? 그죠? 가까운 어디로 가라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갑시다. 가까운 주유소로 가라고? 야, 초전력 좋다. 자, 주유소로 한번 가보죠. 주유소. 주유소 근데 어떻게 찾아가지? 뭐야, 이거 출구가 어디야? 출구가 어디지? 어디 가시나요, 사장님? 지금 주유소 가고 있어요, 주유소. 나 기름 넣어야 돼, 기름. 위에 조그만 미니맵이 있긴 한데, 아! 빨간 선으로 표시된다! 목적지인가봐요, 빨간 선으로 표시되는 게. 오케이, 오케이. 주유소로 가야 돼, 주유소. 이거는 드라이브로 놓고서 엑셀 안 밟으면 안 가네. 원래 드라이브로 놓으면 엑셀 안 밟아도 가잖아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데? 왜? 자, 주유소를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를 향해 갔다. 길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얘 왜 여기 서 있어? 올 때 먹을 거 사와요. 그리고 어머니가 쌀 사오래요. 에? 놀린 목소리, 진짜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신호 잘 지킬게요. 이번에 운전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볼게. 아니, 이게 지금 제 뭐야, 휠이 조금 예민하지 못해. 그래가지고요, 제가 운전을 잘 못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나 원래 운전 잘해. 그렇지. 이거 휠 하나 사야겠다. 재밌다. 휠 하나 사야겠어. 가까운 주유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이 주유소로 가는 길이 맞겠죠? 죄송합니다.
이거 핸들이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올댓 후라이드 양념 반 치킨도 사와요. 뭐야, 이거 또 기름 다 쓴 거 아니야?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움직이는데? 앞으로 간다. 아, 뒤에 뭐가 걸렸나? 뒤에 뭐가 걸렸나 보다. 간다. 뺑소니다 신고해야지! 아니, 신고하지 마요. 그럴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18살이 어떻게 운전 잘해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했어요. 아스라다 부스터원 되나요? 그게 뭐예요? 간첩 신고는 113, 노굴림 신고는 119. 시간도 있어요? 뭐 시리가 왜 켜져? 시간이라고 하니까 지금 시간을 알려는데 시리가? 아니요, 할머니, 그냥 지나가다가 살짝 건드린 거예요. 친구 아니에요. 오케이, 주유소다. 오케이, 다 왔어. 야, 왜 안 움직여? 뭐 걸렸어, 이것도. 영광의 레이서, 사이버 포뮬러.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돼? 아니, 차가 걸렸어. 지명숲에 내려졌다고? 됐다. 움직인다. 오케이, 주유소 왔어. 기름 넣는 데가 어딨지, 이거? 구멍이? 어떻게 해야 돼? 후진을 넣어요. 잠깐, 이렇게 했어. 자, 파킹으로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Stand on the right side of the pump. 아, 상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른쪽, 지금 오른쪽이잖아. 오른쪽. 노을님 재밌나요? 솔직하게 저 너무 재밌는데 전진만 하시네요. 사장님 불러야죠. 잠깐만, 그러면 사장님 안 보이는데? 사장님 셀프 주유소인가?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누르면 주유인가? 컨트롤 알트 딜리트? 아니 뭔 소리야! 아, 반대쪽이라고요? 반대쪽. 잠깐 가만 있어봐. 기어를 뒤로 해서. 이거 뭐야? 왜 또 안 되지? 코로나라 알바가 없음. 이거 무슨 게임이죠? 이거 그 시내 주행하는 게임이야. 와이, 답답해 죽겠네. 기름이 다 돼서 안 움직이는 건가 지금? 아, 이거 또 기름 다 떨어졌다고, 그죠? 아, 기름 다 떨어졌어. 야, 주유소에서 기름 다 떨어졌어. 안수파티 어떻게 뽑나요? 상대편은 안수파티 있네요. 안수파티 저는 그 예전에 보라로 나왔을 때 뽑았어요.
파킹으로 놨어요. 됐다. 반대편으로 가라고요. 반대편으로. 연비가 개똥망이네요. 내려서 밀어야 되나? 일단은 그럼 우리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오케이 됐어. 뒤로 뒤로. 뒤로 가서 여기 반대편으로 가라는 거죠? 반대편으로. 노블 택시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차 걸린 것 같은데? 됐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됐다. 사장님! 사장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플라이 파킹 브레이크 턴 온 더 파킹 모드 앤 스위치 오브 더 엔진. 다 끄라고? 파킹하고? 잠깐, 파킹하고. 어머! 야, 앞으로 가면 어떡해. 자. 파킹해서 일단은 모든 스위치를 다 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 자. 파킹하고, 스위치 다 꺼. 됐어, 파킹. 됐어! 됐죠? 오케이, 됐다. 자, 엔터. 그렇지! 그렇지! 자, 기름을 무지하게 넣고 있습니다. 오케이, 만땅. 오케이, 굿. 성공했어. 뭐야? 아직도 다 된 게 아니야? 아직도 다 된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아직도 다 된 거 아니야? 다 된 거 같은데? 됐다. 8리터에 오토바이인가요? 저 8리터 넣었어요? 이제 됐다. 아유, 기름 한번 넣기 힘들다, 야. 아유. 뭔가 목적을 성공하면 돈을 준 건가? 가다가 멋진 여자분 보이면 태울 수 있나요? 아유, 못 태워요, 못 태워. 이거 1인 자동차예요. 못 태워. 근데 칠 수는 있어요. 태우지는 못하는데 칠 수 있어. 야, 이 전용 노을이 기가 막히네. 전용 노을이 기가 막혀. 자, 여기 모던 시티거든요?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들이 참 많아요. 좌회전 한번 해봅시다. 좌회전도 부드럽게 커브링 기가 막히죠, 커브링. 커브링. 포트나이트 해주세요! 포트나이트 되게 어려워 보이던데? 기름이 너무 없는데? 기름 지금 한 칸밖에 없는데? 기름 넣었는데도? 야, 브레이크! 아유. 아니, 저리 가봐요. 김도윤님 구독 감사합니다. 땡쿠. 김도윤님 구독 감사합니다. 땡쿠. 채팅창에 저거 다 막혔네, 글씨가. 스위치 게임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스위치 게임 지금 재밌는 게 안 나와가지고 동물의 숲 20일 날 나오죠? 그때 해야지, 그때. 동물의 숲. 이거 그냥 돌아다니는 게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돌아다니는 거. 목적이 아마 뭔가 중간중간 미션이 있나? 오, 뭐야, 공사 중이네? 오, 올라가야 돼. 오, 차 붕 떴어. 오케이. 고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고매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실제라면 무기징역은 확정. 에이펙스 해주세요. 에이펙스는 뭐예요, 에이펙스? 아니, 이거 차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뒤로 가자. 젤다의 전설이요? 젤다의 전설 저 집에서 가끔 하고 있어요, 지금. 젤다의 전설 재밌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뺑소니 모임인가요? 아니요, 이거 차 꼈는데? 잠깐, 차가 꼈어. 이 차가 꼈는데? 아이고, 야. 다른 맵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다른 맵. 아유, 힘들다, 힘들어. 비즈니스. 스탠다드. 20일날 동수 파는데 그때 알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데이타임. 어텀. 개겐프레싱님한테 저도 한 소리 들었는데 1절만 해주세요. 어? 잠깐만요. 이게 항상 이게 운전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오!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차도 바꿔봐요! 아, 지금 차가... 아 맞다, 차도 바꿔볼게. 그럼 잠깐만, 이게 커브가 너무너무... 아, 이게 운전대가 그래서 그런가? 차를 지금 오토가 되는 걸로 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오토가 안 돼. 이거 오토 된다, 이거. 이거 한번 가볼까, 이거? 컬러. 남자는 블랙! 이래서 중고차는 걸러야 돼요. 나 여러분들이랑, 뭐야,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게임만 하고 있다. 그죠? 오케이, 켜고. 출발. 시동 켜고. 피로 가서. 오케이, 시동 켜졌고. 엔터. 오, 엔터를 치니까 저 빨간 선이 뜨는데? 뭐지? 기름 넣으러 가야 되나? 자, 출발해 보도록 하죠. 기름 넣으러 가야 되는 건가? 아우, 기름 넣는 거 제일 힘들어. 위닝 해주세요! 아,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왔는데 자꾸 게임만 해서 죄송해요. 오늘은 위닝, 뭐야, 여러분들이랑 얘기만 하고 가려고요. 위닝 접으셨나요? 아, 무슨 소리예요? 내일 위닝하죠, 내일. 내일 위닝하는 날입니다, 내일. 니드 포 스피드를 하라, 녹을. 어, 그래야겠다. 그란 투리스모도 예전, 뭐,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운전할 때 노을턴 해주세요! 노을턴? 노을턴! 안 된다. 이쪽으로 해야 돼, 이쪽으로. 뭐야 이거? 아, 이거 그냥 뭐야, 도로 주행하는 게임이에요. 더럽게 재미없어 보이는데. 더럽게 재밌는데요? 나 엄청 재밌는데? 엄청 재밌어. 나 겨울 아닌데 이거 왜 날씨가 왜 이러는 거지? 새벽이라 그런가? 새벽이라 그런 겁니다. 이거 뭐, 이거 뭐야, 눈이 좀 내렸는데? 눈이 좀 쌓여있어. 나는 위닝하면서 너구리 목소리만 듣는 중. 아, 감사합니다. 소통할 때는 캠방을 하셔야죠. 지금 캠 켰잖아요. 어, 주유소. 아유, 뭐 시도 때도 없이 기름 넣고 앉았어, 이거. 안종근님 안녕하세요. 도로 주행하는 게임입니다. 하고 좀 가서. 자, 모든 라이트 다 꺼.
자, 끄고 시동 끄고 좋다. 이거 파킹으로 해놓고 깜빡이 딱 틀고. 뭐 된 거 아니야?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오케이, 엔터. 자, 기름 넣고. 아니, 기름이 얼마 안 들어가, 돈이 없는 건가? 7리터 밖에 안 들어갔는데? 오케이. 사이드 브레이크 풀고, 비상 깜빡이 끄고, 이제 잘하죠, 이제 잘하죠. 이제 시동 켜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놓고, 출발. 잘하죠, 이제 잘하죠. 깜빡이는 못 켜나요? 깜빡이 킬 수 있어요. 깜빡이 어떻게 켜더라? 오케이. 왜 갑자기 후진하고 앉았어, 이거? 지금 우회전 할 거니까 이게 우회전 깜빡이 킨 거예요. 좌회전 이렇게 우회전 딱. 자, 이렇게 딱 가면은 이렇게 다 가는 거지. 무슨 게임을 하시든 오늘 방송 켜주시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네요. 쉬는 날 적적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기름이 너무 없어. 기름 어떻게 하지? 너무 많이 돈 벌어라, 노글! 기름 만땅 놓고 가요, 돈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위에 있어, 위에, 오른쪽에, 구석에. 아, 지금 노그리 TV로 내 맵이 가렸구나. 깜빡이 꺼야지. 기름을 만땅 넣고 싶은데 기름을 못 넣고 있어. 돈이 없어.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는 거야, 지금? 라이턴 시그널 was not used when 어쩌고 저쩌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이게 오른쪽에 빨간 메시지로 뜨는 게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은 막 돈을 뺏어가나? 목적지는 없나요?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게임인가요? 이거 그냥 이게 주행하는 게임 같아요. 이게 지금, 지금 제가 프리 드라이빙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하는 것 같아. 이거 커리어로 하면 어떻게 돼? 모드.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오토로 하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귀찮을 텐데 달님은 어디가 나오죠? 빗속을. 아, 이거 안개가 왜 이렇게 꼈어, 이거? 이렇게 미션 나온다. 아닌가? 미션 나오는 거 아닌가? 뭐라고 떴는데? 잠깐만. 뭐야? 아, 이게 커리어 모드라니까, 이렇게, 뭐야. 교통 법규를 어기면 이렇게 딱 다시 해야 되나 보다. 내 스타일 아니야. 난 여러분들의 얘기하러 온 거니까. You are driving on the wrong side of the road. Oh! I know! 자, 이제 운전 잘하죠. 마치 택시 기사님이랑 얘기하듯이요.
너무 스산함. 이 게임은 소통하면서 딱이네요. 그죠? 사일런트 힐 분위기네요. 사일런트 힐이 뭐예요? 노우리님은 무법자 스타일인데 맞아요. 기름이 너무 없구만. 또 기름 들어가야 되나? 아닌데? 아니 이거 왜 애초부터 기름을 많이 안 넣어주는 거야? 주차장에서 후진을 해서 나가야죠. 내 맘이에요. 나왔잖아요. 잘 이게! 어 브레이크! 오케이. 요즘에는 인도를 타고 다니는 거야. 자동차도 인도를 타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노구리님 게임 이거 재밌어요. 한 게임 일은 뭔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재밌어요 한 게임? 어 뭐야 얘들 왜 역주행해. 뭐야 너무 게임 안에서까지 법 지키면서 운전하려니까 힘들어 보이네요. 아유 나 힘들어 죽겠다. 아니 이거 엑셀이 너무 뭐야 응? 좀 그래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너 안 부딪혔어. 아 처음에 채널 이름이요? 채널 이름은 그냥 뭐랄까 하다가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제가 지하에서 생활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니가 왜 왔던 길을 계속 똑같이 오는 것 같지? 기분인가? 기분 탓인가? 아 클레망님이요? 클레망님 카톡 아이디 알아요. 카톡 아이디 알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랑 좀 놀아주세요. 저 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이름은 시티카 드라이빙이고 스팀에서 파는 유튜브 링크로 스팀으로 파는데 유튜브 링크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요? 어? 안 돼요. 그런 거 공개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불법이에요. 안 돼요. 반지하에 사시나요? 아니요. 완전지하. 내일 공포기 캉테 복캉테랑 그리고 에이브라함 위치입니다. 그 외에는 누구 나오는지 까먹었어요. 아, 클레망님이랑요? 글쎄요. 클레망인가? 글쎄요. 아직까진 예정은 없습니다. 고레츠카가 능력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노우리님 왜 학교 다닐 때 왜 국어 공부 대충 하셨어요? 국어 공부가 그 타고 나는 거예요 다. 나는 수학 잘했어요 수학. 나는 국어 언어 쪽이 너무 안 됐어. 나는 수학 과학 그런 거 잘했어요. 그리고 미술 잘했어. 체육 잘하고 체육. 저는 언어는 조금 안 좋았어. 이거 왜 계속 같은 곳만 돌아다니는 것 같지 느낌이? 기분 탓인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제 드라이브 좀 하시네요. 그죠? 장난 아니죠? 이제 제법 잘하시네요. 그죠? 이거 저 조만간 휠 좋은 거 좀 살게요. 좋은 거 사서 그 트럭 유로 트럭인가 그것도 한번 해보고 좀 이것저것 한번 해봐야겠다.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나 국어 못하는데 국어 2등급 받았어요. 수학은 1등급. 타고났으니까 그 정도 받은 거예요.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연습을 해도 안 돼. 공부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뭘 타고났는지를 그거를 빨리 파악하고 그거를 파는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걸 찾았죠. 옆자리 타고 싶네요. 일로 와봐요.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할님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중입니다. 오 뭐야?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뒤로도 안 가는데? 뒤로 간다. GTA에서도 운전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죠, GTA. 뭐야, 저 사람 왜 누워있어? 왜 저기서 자고 있어, 술 취해가지고 저거. 괜찮습니다. 녹을 안 사도 돼요. 어덕을 안 사요? 사람 쳤다고? 누가? 내가? 거긴 인도예요. 요즘엔 차도 다 인도로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인왕토 버렸냐고요? 아니요. 인왕토 옆에 있어요. 이 게임 사람도 치고 그러나요? 그러네요? 정비소도 있다. 주유소 또 있다. 자, 주유소 한번 가볼게요. 지금 내가 돈이 이게 생겼나 한번 보죠. 주유소 한번 가보자, 주유소. 지금 하는 게임을 위한 모든 걸요. 왜? 나 재밌는데 왜? 주유소 한번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이거 아까 왔던 주유소랑 다른 데인가? 자, 해서 자 시동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 걸고 파킹을 일단 놔야지. 파킹을 놓고 비상 가방에 딱 들고 왜 안 되지? 지금 기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카드가 충전이 안 됐다고? 카드 충전 안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시동 켜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놓고. 김하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구리님 시청자는 재미없어요. 너무 차만 나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구리님 채널 전체 이용 가면 GTA 하면 안 돼요. 저 얼마 전에 총 쏘는 게임도 했는데. 이 게임 운전면허 준비하는 분들한테 도움될 듯요. 그죠? 괜찮아. 저 운전면허 있죠, 그럼요. 내일 9시까지 마지막인데 오늘 낙가무라 뽑으셨나요? 아니요! 카드 충전을 어디서 해? 차 못 끌어요. 이거 뭔지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 차.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재밌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주차장이네. 주차장이 왜 들어왔어? 운전면허 장롱면허인가? 무슨 소리예요. 저 맨날 운전해요. 실생활에서요. 저는 여러분들 저 차 못 끌고 다닐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노구리 차 못 끌고 다닐 것 같아요. 내일 뽑기 할 거예요. 내일 위닝 할 겁니다. 면허 올해 6월까지 갱신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음. 맞아, 그거 귀찮긴 해.
나카무라 GP로 풀렸어요. 근데 파주님 제가 탈리스카가 있어가지고 나카무라를 꼭 뽑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탈리스카가 나카무라랑 능력치가 비슷한데 탈리스카가 더 좋아요. 똑같이 왼발잡이. 노구리차는 모닝 끌고 다닐 것 같아요. 땡! 모닝 땡. 노굴카 땡. 람보르기니 땡. BMW 땡. 트위지가 뭐예요? 트위지 몰라요. 저 근데 여러분들 저 차 되게 몰라요. 저 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차 잘 몰라요. 아우디 땡. 미니 땡. 노구리 사람 맞죠? 저 노구리죠. 귀여우니까 레이 땡. 레이 땡. 아이30 몰라요. 아이30 몰라요. 소나타 땡. 차 없음 땡. 노구리 차 포터 땡. 아이고 이거 밖으로 나가는 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벤츠 땡. 야 이거 출구가 어디지? 그레인저 땡. 마티즈 땡.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어. K5 땡. 노구리차 아반타 땡. 소나타 땡. 어 다들 못 맞추시네. 내 차만 빼고 다 나온 것 같은데. 내 차만 빼고 다 나온 것 같은데. 얘 출구가 사라졌어. 제네시스 땡. 아우 토반이다. 찍지 마라. 오 이거 속도 잘 나오네. 오 여기다 출구. 출구 지나친다. 출구 지나쳤다. 포니 땡, 미니 쿠퍼 땡, 카니발 땡, 코란도 땡. 스파크! 스파크 정답! 자, 스파크 정답! 자, 우리 김신사님이 당첨되셨구요. 김신사님은 축하드립니다. 뽀뽀 당첨되셨습니다. 스파크 정답, 노구리 스파크 타고 다녀. 스파크, 내 차가 제일 좋아. 내 차 잘 나가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욕 많이 해요? 운전하면서 욕 많이 해요? 저는 운전하면서 화가 안 나. 화가 안 나. 제 친구 보면은 막 운전하면서 막 욕하는 애들 보면은 신기하더라고. 스파크 내가 처음에 말한 건데. 아 정말요? 그럼 김도사님도 뽀뽀. 뽀뽀. 뽀뽀할 때 화면 좀 확대해주세요. 지금 운전 중이잖아요. 운전할 때보다 위닝할 때 욕을 더 많이 해요. 스파크 골목골목 다니기 편하죠. 맞아. 주차도 편하고. 얘네들은 왜 한 차선에서 둘이 날아다니는 거야 이거. 이 자식들이 웃기고 자빠졌네 이거. 커플이야? 이 자식들아! 앞으로 그러지 마! 알겠어? 웃긴 자식들이 아주 그냥. 한 차선에서 양보도 안 하고. 저리 가. 저리 가. 다른 거 다 참는데 택시는 못 참겠어요. 아, 택시가 막, 신호도 안 지키고, 막, 깜빡이도 안 틀고 들어오고 막 이러면. 맞아 맞아. 아니 그 뭐야! 아저씨! 아저씨 나와봐. 아저씨! 다치셨나? 죄송합니다. 아 제가 잘못했네요. 중앙선 넘은 줄 몰랐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저 지금 뭐야 주행하고 있어요. 욱하시는데? 저 욱 안 해요. 아, 오민성님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뒷목 잡는 노구리. 죄송합니다, 땡커. 죄송합니다, 땡커. 이 게임의 목표는 모임. 이거는 지금 제가 프리 드라이빙 모드고요. 이거는 그냥 목적 없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뭐야, 다른 모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뭐 미션 수행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100대 0이네요. 20대일 때 택시기사들 패서 경찰서 많이 갔다 왔네요. 아이, 왜 패요, 택시기사를. 다들 어른이신데. 오, 저기 뭐야? 보라색 별 같은 거 있는데? 보라색 별 같은 거 있어. 저 뭐지? 오오오, 저게 맵에 표시되어 있네, 보라색 별로. 뭔지 모르겠다. 역주행인가? 뺑소니 한다. 이거 생각보다 기름이 오래 갔는데요? 3일 전에 사람 손 보여주었잖아요! 그 우리 아빠 손이에요. 이 게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저 드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그냥 얘기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나랑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나 게임하러 온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러 온 건데, 나 게임하고 있어요. 뭔가 목적이 바뀌었어. 얘도 지금 운전 좀 잘하고 있는데? 노린 채팅 올려도 잘 안 읽어줘요. 저요? 저 다 읽고 있는데 지금? 급여 랜드마크인 건가? 랜드마크? 랜드마크 같은 건가? 말 많은 택시기사 같아요. 말 많고 운전 못하는 택시기사 같아요, 노구리님. 뭔 소리예요?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새처럼 밝은 얼굴로 빗방울이 뚝뚝뚝뚝. 노을님만큼 채팅 잘 읽어주시는 분 없을걸. 거봐요. 아이, 뭐야, 좌회전 하는데. 유튜브 시작한지 몇 년쯤 됐나요? 유튜브 시작한지는 지금 1년 정도 됐나요? 1년 정도 됐나요? 1년 넘었나? 모르겠어요.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넘었는지 1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파트 단지인가? 커다란 솜사탕. 유킹님이랑 합방할 생각 없나요? 유킹님이랑요? 글쎄요, 글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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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왠지 그 합방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왜냐면요, 일단은 재밌어야 되잖아, 그죠? 합방을 하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더. 근데 혹시나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같이 합방하는 분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어색할까봐도 겁이 나고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 하겠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 어색하면 어떻게 해? 나 불안해. 어디서 이런 고물차를? 무슨 고물차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독일차라고, 독일차. 이거 지금 독일이에요, 독일. 여기 잘못 들어왔다. 여기 길 막혔다. 여기 길 잘못 들어왔다, 이거. 차 돌려야 되는데? 차 돌려야 돼. 봐봐, 여러분들. 내가 운전실력 보여줄게. 차 돌릴 때 어떻게 돌리나 봐봐. 나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돌려. 나 이렇게 하고, 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후진기어 딱 넣고 딱 이렇게 돌려. 탁, 탁.
돌려. 그러셨다. 이제 되지? 딱 가. 기가 막혔지, 기가 막혔지. 이게 바로 노구리 운전 실력이라고. 봤어요? 봤어요? 개인적으로 노구리님은 클레망님이랑 코드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도 클레망님이랑 클레망님이 제일 좋아요. 방금 들어왔는데 이거 뭐하는 게임인가요? 이거 그냥 드라이브 하는 게임이에요. 드라이브.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드라이브 하려고요. 저 지금 마리오 카트 휠로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카트 휠로 컴퓨터에다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AB형 아니에요. 저 B형이에요. B형. 노구리 B형. 아, 안녕하세요, 김주상님. 유튜브 방송 시작하기 어려워요? 아, 시작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관종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어주세요! 아니, 얘 술 왜 또 나란히 있냐고! 꼴보기 싫어. 너구리님 방송 처음 봤을 때는 너구리 없었는데 그때는 목소리가 좋아서 계속 봤어요. 그때 목소리 말씀이십니까? 그때는 굉장히 목소리가 너구리와는 다른 목소리였죠. 그땐 더 좋았죠. 지금은 너구리가 방송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이 왜 안 움직여? 고장났나? 내가 박아서? 가네 이씨! 가는구만. 어, 얘들 왜 이렇게 우물쭈물거려? 이거 다 초보 운전이구만, 이거. 따라가야겠다. 클레막 버전인데요. 골 넣고 이거지? 재미없어. 이거지 별로야. 이거지 별로야. 별로야, 별로야. 임팩트가 없어. 이거지는 임팩트가 없어. 이거지가 뭐야, 이거지가. 응? 근데 노글님 클레망님한테 위닝 복수 언제 할 건가요? 클레망님 노글님은 자신 있으시다는데 이미 하지 않아도 제가 복수한 거 아닌가요? 뭐 클레망님은 저랑 하면은 제가 재미없어서 못해 지금은. 클레망님은 이번 작은 위닝을 버렸어. 그거는 예의가 아니야. 위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클레망님은 위닝을 버렸어. 그런 클레망님이랑 합방을 하면은 노글이는 너무 시시한 거지.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지.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의미가 없다는 거지. 보는 분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거지 말고 요거지. 아유, 그것도 재미없어. 임팩트가 없어. 임팩트가 없어. 해솔님도 노글님 목소리 따라하던데. 어, 해솔님도 좋아요. 나 해솔님도 좋아. 근데 해솔님은 그 뭐야? 응? 아무튼 해솔님은 계속 뭐야? 방송을 그 뭐야? 거시기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암튼 화이트데이에 까이셨어요? 둘이 있는 거에 격노하셔. 아, 아니 법규를 안 지키잖아. 교통법규를. 아, 이운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는 오늘은 안하고 오늘은 요거 운전만 잠깐 하다가. 아니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 아, 고수의 여유. 위닝은 몇부터 시작하셨나요? 위닝은 4부터 했습니다. 4. 위닝 4. 위닝 4 할 때 되게 뭐 이제 친구들이랑 막 집에서 했는데 이제 위닝 2008까지 하다가 잠깐 쉬다가 이제 위닝 2018 때부터 이제 다시 잠깐 했죠. 그때부터 조금씩 했죠. 나 위닝 오늘 방송한 날 아닌데 잠깐 드라이브 하러 왔어요. 여러분들이랑 얘기도 좀 하려고. 깜빡이 켜고. 그러지. 교통법규 잘 지키죠? 이거 뭐야, 비보호야? 비보호인가 본데? 비보호다, 비보호. 오, 얘 부딪히겠다. 오, 비보호였어, 비보호.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신호등이 없어? 어? 5차선인데? 4차선이구나. 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나 딴 데 보고 있다. 어 깜짝이야. 어 놀래라 놀래라 어 놀래라 어 놀래라 어 나 지금 딴 데 보고 있다 깜짝 놀랐네. 어휴 어 나 진짜 놀랬어. 어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네. 어이 갑자기 크락션을 울리고 있어요. 빵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네. 아유 놀래라. 롤링 위닝 2008 시절에 랭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어떤 팀으로 자주 하셨나요? 그때 첼시요. 첼시 세브첸코, 드록바, 람파드 엄청났었죠. 에이시안, 카르발료, 카르발료 있었나? 아 김진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일하시는 건 코로나 영향 없나요? 어 영향 엄청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방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이 없어. 일이 없어가지고. 닌텐도 64 실황 월드사커 프랑스 월드컵이 정말 재밌었는데 네덜란드 팀 비어호프 개사기. 어 저는 닌텐도 64를 잘 몰라요. 아 정도원님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까 사람 친 게 더 놀랄 일 아닌가? 아 나 지금 딴 데 보다 깜짝 놀랐어. 아 알겠습니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첼시 레전드 시절. 근데 그때도 1위는 했었나? 1위 막 근데 그때 맨유가 워낙 독점하던 시절이라 아스날은 뭐 4위였고 첼시가 2, 3위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 2, 3위. 그때 램파드, 에이시앙, 조콜, 조콜. 그래 존테리. 존테리, 최으. 아, 아이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으도 있었어요. 최으. 최으. 깜빡이 켜고 있으라고요? 안 켜. 얘 왜 안 가지? 왜 갑자기 왜 안 가? 어, 갑자기 안 가는데? 어, 왜 안 가지? 어, 됐다. 어, 깜짝이야. 이번 시즌 유럽리그 셧다운 얘기 나오더라고요. 셧다운이면은 이제 멈춘다는 건가요? 어, 권재형님, 이거 저 드라이브 하는 게임이에요, 드라이브. 어, 아니, 이제 뭐 버튼을 잘못 눌렀었나봐. 고장난 게 아니었어. 저 군대에서 삽질하던 시절이네요. 아, 첼시 게임할 때요? 아, 잼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잼잼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무엇이든 답해드리진 않습니다. 유럽리그 그럼 종료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승도 뭐고 이런 것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챔스는 누가 나가? 챔스도 그럼 중단되고서 그러면 이번 챔스를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건가? 챔스까지 중단되면은 어떻게 해? 제라드 훈바훈바 사건. 훈바훈바? 여친 안 태웠어. 여친 안 태웠어. 아이 끼어들기 짜증나. 맨유 챔스 우승 때요. 어허. 데뷔책이 아직 없대요. 이야. 아니 리버풀이 이렇게 잘하는 때에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떡해. 리버풀이 너무 불쌍한데. 오 여기 또 주차장 들어왔다. 아 나 주차장 안 가. 아니 근데 생각보다 기름이 오래 가네. 오 요 커브 잘 되네. 보복 운전해요. 어디 가시나요? 어, 그냥 목적 없이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냥 어 그냥 발이 닿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모험가의 모험가?
아무튼 여러 가지 말이 많대요. 강등권 팀은 무조건 반대 입장이고. 그러니까 강등권은 강등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아 이번에 너무 독점하긴 했지. 리버풀이 너무 잘하긴 했어. 만약에 리버풀이랑 2위 팀이랑 비슷했다거나, 오 그럴 수도 있잖아. 4위 팀이랑 5위 팀이랑 너무 격차가 조금이었어. 분명히 5위 팀이 4위가 될 수도 있어서 챔스를 나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럼 걔네들은 억울하게 뒤집을 뭐야 거시기도 없는 거고. 바닷가 갑시다. 바닷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유로트럭 콘솔 판매 안 하나? 유로트럭 콘솔 판매하면 좋겠다. CD에 사고 싶어요. 리버풀 운명인가봐요. 디발라도 영상 나왔다는데요. 양성, 양성? 근데 이거 걸리면은 폐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고쳐지지 않는다던데. 아이코니 레전드 안 뽑으실 건가요? 앞으로 반바스텐, 빨토레스 등 종결급 많이 나올 텐데. 반바스텐이나 빨토레스는 뽑을 만하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바티스투타 너무나도 능력치가 비슷한데 그걸 돈 주고 뽑긴 좀 그랬어요. 그죠? 토레스는 뽑을 만하죠.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채팅창 보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채팅창 보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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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신가? 고등학생이라면서 면허증은 어떻게 따나요? 그 학교에서 다 따게 해줘요. 얘 마 이거 뭐 자주 이거 뭐야 화면이 왜 이렇게 있어? 이거 언제부터 화면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강정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매니게가 종결을 드죠. 빨매니게가 제일 좋긴 할 것 같아요. 헤딩도 좋고 슛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남을 할 데가 없죠. 패스가 안 좋다. 패스. 보험 처리하라고요? 폐 얘기는 뉴스에서 팩트 아니라던데요. 아 정말요? 폐가 그게 뭐 폐렴이 걸리면은 폐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하던데 그거는 고칠 수 없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만 해도 3위부터 12위까지 승점이 11점 차이라 챔스권이 가장 문제. 그니까 앞차가 오히려 비상 깜빡이 키우고 가네.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는 누가 반발을 할까요? 처음부터 만약에 다시 한다면? 처음부터 리그를 다시 진행을 한다면 이번에 취소되고 아예 취소되고 처음부터 리그를 다시 진행한다면 반발할 사람 별로 없지 않을까? 응? 누구에게나 기회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지 않을까? 올해 유로 2020을 내년에 미뤄도 시즌이 겹칠 수도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 그러네. 그냥 아예 쉬는 거야. 이번 시즌 쉬고 응? 그냥 없었던 걸로 하는 거지. 리버풀이 개거품 물죠? 리버풀이 개거품 물다고? 리버풀 또 우승할 것 같은데. 디발라 양성 가짜 기사. 위닝할 때 단일팀으로 한번 해주세요. 단일팀이 온라인 디비전 말씀하시는 거죠? 차 몰고 어디 가요? 그냥 보이는 곳으로 막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말고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도 걸리고 있는 마당에 취소 말고는 아무리 관중 없이 경기를 한다고 해도 위험하지. 지금 선수들도 걸리고 있는데. 다음에 저 좀 태우고 댕겨요. 알겠습니다. 지금 괜찮죠? 저 잘하죠 지금.
지금 집에서 탕수육 해먹으려고 합니다. 아! 맛있겠다. 탕수육을 해먹는다고요? 대박. 우와, 저 그런 튀김 요리를 집에서. 이훈재님 다음에 그러면 온라인 디비전도 한번 해볼게요. 아, 군자몽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랑 그냥 대화하면서 운전하고 있어요. 뭐 별다른 목적 없이 드라이브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리버풀 이 두 게임인가 이기면 자력 우승인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들었어요. 계약된 선수들 때문에. 야, 그 선수들도 문제다잉. 응? 계약이 있으니까. 그 계약된 기간 동안에 뽕을 따야 되는데 경기도 못 뛰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다가 이쁜 여자 있으면 태워요. 없어 없어, 이쁜 여자 없어. 이쁜 여자는 없어요. 내가 다 봤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 여자들이. 저 봐봐, 저 여자죠, 여자. 오! 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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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교제 안되지. 원조교제 불법이니까. 다니엘 레루가나? 다니엘 레루가니? 구슬기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없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에. 곧 유로 2020도 하는데 그 전에 리그 종료해야 한대요. 야, 그러면은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될까? 리그를 그러면 진짜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안전한 선수만 딱 뛰게 하면은 그것도 안 되나? 선수 없이? 아니, 관중 없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게 해결책이네요. 그죠? 그게 최고죠. 시즌 자체를 무효하면 안 됨. 그렇다고 여기까지 했던 거를 할 수도 없고, 참. 아니면은 시즌 쉬는 동안에 몇 개월 쉬잖아요. 그때 하면 안 되나? 그때는 뭐 다른 뭐 할 게 있나요? 다른 일정이 있나? 아, 우리 파준이 6층까지 떨어지셨다고. 맙소사. 위닝은 안 하네요. 네, 오늘은 위닝은 안 하고 운전만 좀 하다 가려고요. 여러분들이랑 놀다가. 관중 문제도 크대요. 무관중하면 구단 운영이. 아, 맞네. 맞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티켓을 팔아야 되는구나. 와, 여러 가지로 문제네. 와, 문제가 엄청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제가 뭐지? 생각을 해봤는데. 구슬기차님 구독 감사합니다. 땡쿠. 어머, 구독 감사합니다. 땡쿠. 구독 감사합니다. 땡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직원이 많으면 많은 직원, 아니, 회사일수록 타격이 제일 클 거야, 아마. 이렇게 쉬는데 월급은 줘야 되잖아. 그죠? 축구팀도 똑같네. 응? 지금 챙겨야 될 선수들이 몇백억씩 받고 있는데 그걸 다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쉬는 동안에. 다니엘 레루간이 확진자예요. 아, 정말요? 비시즌 기간에 줄어드는 거니까 쉬지도 못하고 행사도 못하고. 9층 클럽만 걸리네요. 정말요? 스페인은 집 밖에도 못 나오겠어요. 아하, 그게 진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한 것 같아. 지금은 통제라는 게 지금은 우선인 것 같아. 아니, 지도 걸린 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다 옮기고 다니는 마당에. 일단은 무조건 통제야, 무조건 통제. 인건비는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인건비를 챙겨줘야 되니까.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그런 회사들은, 회사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직원이 많을수록 지금, 알바생이 많을수록 지금 큰일 나는 세상이야. 아니,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자영업 하시나요? 노구리 개인적인 일은 비밀입니다. 에에. 영세 클럽은 도산할 수도 있다네요. 아이, 또 주차장 들어왔네. 기름 다 돼가는데, 이제? 기름 넣어야 되는데?
이거 기름 다 되면은 오늘은 기름 다 되면 딱 방송을 딱 마무리하죠. 기름 불 들어왔다. 참 여러모로 지금 참 안 좋은 상황이네요. 노그런이는 학생입니다. 맞습니다. 노그리는 고등학생이죠. 새끼로 해주세요. 새끼로 재미없어. 소울류 재미없어. 아 이렇게 빵빵거려. 어 시동 껐다. 자, 나 시동 꺼졌는데? 주말 방송 못하는 거 직업 관련? 주말 방송 못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도 바빠요. 주말에도 바빠요. 배그 하자. 배그 오늘 못해요. 아 권재형님 저 플스 배그도 받았어요. 컴퓨터로도 할 건데 플스도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지금 플스 배그 만원밖에 안해요. 만원 우천 취소는 몇 번 봤어도 무관중 경기는 제 인생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심각한 건가 봐요. 맞아. 문제가 많은 차네. 노린이 목소리가 괴짜가족의 나레이션하는 성우 목소리랑 비슷해서 깜짝 놀랐음. 괴짜가족 안 봤어요. 풀스백 사람 없다던데요. 아 정말요? 나 그 만원 그냥 버린 거예요? 난 33,000원 주고 산. 아! 풀스배그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그 가격 아니었어요? 아니 카드를 충전하라는데 카드는 어디서 충전하는 거야? wear your seat belt. 안전벨트? 안전벨트 안에 쓰여나? 저 배그합니다. 배그 재밌더라고요. 배그는 총기 반동 억제하면서 이기는 게 재미인데. 와우.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모바일로도 합니다. 모바일로 하면 게임 재밌어요? 저는 사실 PC게임도 사실 저는 별로야. 지금 제가 PC게임도 조금 하려고 컴퓨터를 사긴 했지만 저는 게임은 게임기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게임을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재미가 반감이 돼. 스틱으로 배그 못하겠던데요? 그죠 어렵죠. 근데 그 재미가 있어. 아 나오는 날 사셨다고요? 그렇군요. 저는 뭐야 컴퓨터로 게임을 하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김밥 날아가서 짜장면 먹는 느낌?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어야 맛있잖아, 그죠? 똑같은 맛이어도 김밥 나라에서 나오는 짜장면은 뭔가 제대로 안 만들었을 것 같고, 응? 전문이 아니니까 그냥 비닐봉다리 뜯어갖고 그냥 데워가지고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잖아, 그죠? 저는 컴퓨터로 게임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료로 풀린 콜 오브 듀티 워존 배그 같은 모드인데 퀄리티가 엄청 좋네요. 그래픽 되게 좋더라고요. 김밥나라에서 짜장면을 팔아요? 그냥 예를 든 거죠. 예를 들어서 김밥나라에서 그러면은 냉면 먹는 느낌? 김밥나라에 냉면 있지 않아요? 김밥나라에서 냉면 먹는 느낌. 냉면 전문집 가서 먹어야지. 응? 게임기로 게임을 해야지. PC로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 근데 나는 지금 PC로 게임을 하고 있네. 오늘 방송 소통도 많이 하고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초반에는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말을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무슨 게임인가요? 이건 드라이브하는 게임이요. 드라이브 소통은 시청자분들과 배그를 하던지 하시오. 배그요? 배그는 우리 나중에.
오늘은 대화를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맨날 게임만 하다가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못 해가지고요. 오늘은 대화하려고 여러분들이랑 대화 좀 나누려고 놀으려고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을 제가 손수 준비해 왔다고요. 심지어 돈을 주고 샀다고 내가 여러분들 놀으려고. 온라인 이용권 기프트 카드 어디서 구해요? 그거 플레이스테이션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굳이 위닝 안 해도 입담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PC로 워전 중. 역시 FPS 게임은 마우스죠. 그래도 패드로 하다 보면 패드에 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우와 여기 좋다, 여기 좋다. 고속도로 같아. 알려주세요. 3일 지나면 제 생일이에요. 플레이스테이션 홈페이지 가면 있어. 플레이스테이션 홈페이지. 오늘 위닝 한 판도 안 했어요.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이 운전 중에 카톡 하면. 근데 그 뭐야, 운전 중에 카톡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많이 걸렸어. 휴대폰보다 걸렸어. 근데 안 봤다고 하면 되잖아. 안 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다 이렇게 막 요즘에는 막 뭐야 캠코더로 찍으시던데 경찰 아저씨들이. 오야 뭐야 갑자기 왜 막혀? 오 여기 약간 고속도로 느낌이다. 오케이 좋다. 와 시청자하고 소통하는 너구리 클래스 감사합니다. 땡큐. 그냥 드라이브하는 힐링 게임 같은데 게임 분위기가 이게 지금 날씨를 새벽으로 설정했더니 이렇게 좀 어두워요. 날씨 맑음 설정하면 안 돼요? 그럼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돼. 오늘은 여기에 만족합시다. 아까 전에 맑은 날씨도 했었어요. 온라인 이용권 때문에 배그 지웠어요? 온라인 이용권 때문에 왜 배그를 지워요? PSN 플러스는 필수입니다. 아 그럼요. 칼치기 왜요? 칼치기가 끼어들기인가요? 우리나라 맵이면 더 재미나겠네요. 그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우리나라 여행 가고 싶은데 막 바빠서 못 가는데 그냥 여기서 게임하면서 가는 거야. 재밌겠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안 만들어주나? 오 여기 좋다. 고속도로야. 완전 고속도로야. 오 야야야 왜 멈춰? 왜 멈춰? 왜 멈춰? 깜짝이야. 작년에 24년도까지 결제하셨다고요? 와우. 어떻게 되실 줄 알고. 플레이스테이션 5도 다 되는 거겠죠? 얼마예요? 이 게임이요? 이거 29,000원인가? 유로트럭 추천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해볼게요. 도도도도도도도도 운전대를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지롱. 플스 3 때부터 계속 연동. 아니 기름이 무제한인가? 그냥 뭐야 기름 넣으라는 신용만 했던 거고 기름이 들어가고 기름이 닳아도 계속 가는 건가? 이게 지금 프리 드라이빙 모드라서 기름을 안 넣어도 계속 가는 건가? 우와 벌써 12시네. 큰일났네. 지바겐도 있네요. 지바겐이 뭐예요? 지바겐? 저 차를 잘 몰라요. 아니 얘는 왜 여기 발 하나 걸치고 있어 이거? 이거 앞에 차 이거 짝다리 짚고 있네. 노우리님은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저는 무조건 찍먹입니다. 무조건 찍먹입니다. 바삭함이 더 좋아요. 바삭함이 좋습니다. 그 바삭함을 느껴야죠. 치킨도 갓 나오면 바삭바삭할 때 먹으면 맛있잖아. 그 느낌을 느껴야지. 뭐 앞차 왜 이래 이거? 이거 옆에 여자 태우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아닌가? 오른쪽 위에 기름 게이지 있네요. 한 칸 남았네. 오른쪽 위 아니고 왼쪽이지. 아이고 아담스님!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고 밥 안 먹는 손이 왼손이고 그럼 저기 어디에요? 왼쪽이지? 알겠어요? 오늘은 위닝 안하고 여러분들이랑 소통만 하다가 가려고요.
요즘은 각종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많이 나왔네요. 심지어 노숙자 시뮬레이션까지 재밌겠다. 와, 게임의 정체도 있고 갓게임. 아니 이거 왜 안 가? 아니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저도 찍어. 공포 게임 저도 하고 싶어요. 공포 게임 재밌는 거 나오면 할게요. 노우리님 손 보여주 때문에 때 무슨 게임이요? 손 보여주 때 줄 때 무슨 게임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김밥천국 가면은 저는 김밥천국 잘 안 가긴 하는데 가면은 저는 그냥 라면 먹어요. 라면 라면 저는 떡볶이도 별로 안 좋아해서 라면을 되게 좋아해요. 라면 오늘도 라면 먹었어요. 점심으로 라면에다가 만두 넣어가지고 김치랑 먹었어요. 직원이랑 소통만 하고 어디 가시려고. 오늘은 집에 누워가지고 좀 쉬려고. 저도 찍먹. 왼손잡이 비하 발언. 아담스님이 오른손잡이라는 거를 노구리는 지레 짐작하고서 말씀드린 거죠. 비하라니요. 차 더럽게 박히네 이거. 뭐 명절이야? 역주행해요! 아니 명절이냐고. 아, 간다. 아, 조금씩 간다. 어, 앞에 사고 났나? 앞에 사고 났어? 사고 안 난 거야? 사고 났나? 다음에 피파 모바일 한번 해보세요. 피파도 모바일 있어요? 힐링 게임에 비행기 시뮬 추천드려요. 아! 비행기 시뮬도 있어요? 재밌겠다. 자동차 게임은 시티 드라이빙, 유로트럭, 버스 시뮬레이터, 더크루, 포르자, 호라이즌 정도가 제일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시뮬레이터 한번 여러 가지 한번 해볼게요. 핸들 좀 살게요. 저 휠 살래. 휠 살 거야. 플스도 되고 PC도 되는 걸로 휠 사야겠다. 운전이 아니라 진짜 비행기 타는 것처럼 선택한 국가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운전하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거라고? 이게 뭐야? 오늘 몇 시까지 하시는지요? 아,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넥슨 공지에 떴다고요? 피파 모바일? 오호. 기존 유저인데 해명해요. 해명하라고요? 뭐를? 공사 현장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요 요일로 좀 끼어들어 볼게요. 아니 아무리 공사 현장이라도 이렇게 차가 막혀도 돼? 오케이 끼어들자. 오케이. 어 기가 막혔어. 아 기가 막혔어. 오케이. 자 우리도 깜빡이 틀죠. 매너 있게 깜빡이 틀고. 차 밀치고 뚫고 나가봐요. 안돼 차 밀치면은 안돼 그 매너가 아니야. 유로트럭 가려면 모니터 3대 있어야 돼. 왜요? 아 군자몽님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거의 다 왔어. 이제 뚫렸어. 뭔가에서 다시 보금. 나 채팅으로 왼쪽 위라 했죠. 근데 왜 오른쪽으로 하심? 그리고 나 왼손잡이. 아 정말요? 아까 왼쪽이라고 했다고요? 나 왜 오른쪽 위로 봤지? 죄송합니다. 정루신 죄송합니다. 땡커. 밀리터리 시뮬은 아르마3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르마3? 밀리터리 시뮬이 뭐예요? 군인들 그거 나오는 건가? 비행기 시뮬레이터는 공부 안 하면 못한다고? 아,
그 앉아있는 거에 게임 시간이랑 현재 시간이랑 똑같이 흘러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간다고 하면은 몇 시간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사시나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어머, 해솔님입니다. 해솔님 안녕하세요! 지금 나 해솔님 집 가고 있어요. 지금 운전하고서. 앞에 시야, 좌우 시야 때문에 세 대가 있어야 된다고? 에이, 그 한 대로도 할 수 있겠지, 설마. 두 시간이나 하셨네요? 이 게임을 두 시간에 했다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은 게임한다는 생각 안 들고 진짜로 운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소통하는 것 같아. 이 게임 자유도 넘나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진짜 운전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휠만 괜찮으면은 진짜 운전하는 느낌 날 것 같아요.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설정하고 만지는 게 실제 운전할 때랑 똑같이 해야 움직여요. 피파 모바일이 넥슨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임 서버를 넥슨이 관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신호 따위는 지키지 않고 한번 가보죠. 아, 아담스님 안녕히 가세요. 발렌시아 수비진 코로나 확진이라고요? 오, 대박. 와, 큰일 났다. 12시간 똑같이 그냥 앉아있는 거라고? 와우! 그거야말로 진짜 소통할 때 좋겠다, 그죠? 다음에 소통할 때 그거 한번 갖고 와볼까요? 너무 멀리 있는 나라 말고 가까운 나라, 한두 시간 걸리는 나라로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소통하는 거야. 재밌겠다. 마리오는 컴퓨터에서 없어요. 닌텐도로만 할 수 있어요. 불법 다운로드 받지 않는 이상은 닌텐도로밖에 안 될 거예요. 닌텐도 독점. 이 게임은 퀘스트나 뭐 목표가 없나요? 아, 이 게임 퀘스트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드는 프리 드라이빙 모드라서 그냥 자유롭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아이코닉짱. 휠패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마리오 카트 휠로 하고 있어요. 아, 맞다, 이거 그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카트 휠인데 해솔님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마리오 카트 휠 샀어요. 해솔님이 먼저 사셨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다고 저한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저 두 개 샀어요. 그래갖고 친구랑 막 하고 놀았어요. 재밌어. 노을님 따라 슈켄 수비하다 탈탈 털리고 있어요. 아! 슈켄 하는 만큼 조금 더 방향을 세밀하게 잘 조정하셔야 돼. 유로트럭 시뮬레이션 자체가 모니터 세대임. 헉, 그러면 모니터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그럼 못해요? 어떻게? 여기 왔던데 내 아까. 이 게임으로 VR로 하면 재밌겠네요. VR로 하면 진짜 더 실감 나겠네요. 동물의 숲 나오면 보고 플스 처리하고 스위치 살 거예요. 스위치 처리, 플스는 꼭 처리해야 돼요? 플스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스위치, 여러분들 스위치 지금 못 사요. 스위치 완전 난리 나가지고 지금 스위치 재고 없어요.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니드포이트가 뭐예요? 니드포이트? 니드포 스피드에서 나온 시리즈인가? 오! 아유! 야, 무사고운전 잘하고 있어야 돼. 유로트럭 한 대로 하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아도 안 해요? 그러면 괜찮아. 저는 지금 모니터 두 대예요. 두 대인데 한 대만 그냥 게임할 때 화면 쓰기 때문에 그냥 한 대라고 보시면 돼요. 한 대로만 할 수 있으면 돼. 너울님 게임하다가 놀랄 때가 제일 웃김. 아까 전에 진짜 놀랐어. 아까 나 사고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사고 날 뻔한 건가? 사고 났나? 스위치가 재고가 없어. 재고가 코로나 때문에 재고가 그 없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게임 때문에 난리 난 건가요? 스위치 재고가 없어서. 그냥 아니 코로나 때문에 재고가 없대요. 재고가. 그래픽 2000년대 초중반 같네요. 그죠? 운전할 때 전방 주시하셔야죠. 아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느라고 괜찮아요. 다 그냥 사고 나고 사람 죽어도 괜찮아요. 게임이니까.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괜찮죠? 라이트는 저는 솔직히 비추천. 비추천. 라이트 살 거면 그냥 10만원 더 주고 그냥 그거 사겠어요. 일단은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없다는 거, 진동이 없다는 거, 진동도 없고, 그리고 배터리가 굉장히 약해요. 배터리도 약하고 화면도 일단 작고 가볍지만, 가벼운 거는 장점이지만, 그리고 그 스위치가 조금 안 좋은 점이 패드가 스틱이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쏠림 현상이 만약에 라이트에서 나온다면은 그 라이트 그 자체 게임기 자체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 스위치는 그 패드만 빼서 맡기면 된단 말이죠. 그런 단점들이 많아요. 라이트는 저는 그래서 아직 안 샀어요. 공장 순환이 잘 안 된대요. 아, 그렇군요. 노글님은 위닝 골 먹힐 때 어마 할 때가 제로김. 아마? 동순만 할 거라서 젤다랑. 아, 그렇군요. 솔직히 젤다만 해도 그냥 스위치 잘 샀다고 할 정도예요. 젤다만 하고 팔아도 그거는 진짜 이득 보는 거야. 뭐야, 엔터? 이제 기름 들어가는 건가? 기름 들어가나 보다. 안 부딪혔어. 오늘은 개똥만 게임 못 듣겠네요. 이미 했어요. 초반에 시동을 못 켜가지고 개똥만 게임 했어. 나도 깜빡이 한번 틀어봐야지. 라이트에서도 쏠림 현상이 있대요. 정말요? 그러면 더더욱 라이트 사면 안 되겠다. 그 쏠림 현상이 고쳐질 때까지는 라이트는 꺼려지기 마련이죠. 어쩔 수 없어. 저는 그래도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쏠림 현상이 있는지는 아직 못 느끼고 있는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쏠림 현상이 금방 찾아오죠. 근데 그게 닌텐도 말로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신호가 왜 이렇게 길어!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 느낌 뭔지 알아요? 이 느낌? 운전하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앞에 봤는데 이미 가고 있는 느낌. 똑같아. 자, 깜빡이 끄고. 스위치 얼마 전에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게임들이 많네요. 그죠? 저는 플스보다 스위치가 훨씬 재밌어요. 저는 플스보다 스위치가 게임도 훨씬 많고, 그리고 만약에 스위치랑 플스랑 같은 게임이 나온다, 근데 그래픽이 중요한 게임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스위치로 사는 거야.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죠? 이 휴대성이라는 게 엄청난 메리트라고요. 응? 예를 들어서 요번에 여러분들 그 베어너클 4 나오는 거 아세요? 베어너클 4? 베어너클 4. 주유소 지나갔다. 주유소. 주유소 지나. 베어너클 4가 이번에 나오는데, 그게 스위치랑 플스랑 아마 스팀으로 나올 거야. 스팀 나오나?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유 좀 저리 가봐요. 그걸 이제 스위치로 사야지. 스위치로. 그럼 갖고 다니면서 베어너클을 할 수 있는 거야. 현실에서 안 쓰는 깜빡이란 것도 적용시켜준 갓게임이네. 그죠? 장난 아니죠? 일반 스위치는 조이콘 사서 갈면 되는데 라이트는 그렇게 못한. 그렇죠. 그거 다 수리센터에서요. 거짓말인 거 아시죠? 부산이었으면 1초 만에 빵.
자, 시동. 자, 일단은 파킹해 놓고 그 다음에 시동 끄고 비상 깜빡이를 틀어. 그리고 그 사이드 브레이크 딱. 그렇지. 기름 넣어. 그렇지. 뭐 이제 너무 잘하는데? 장난 아니죠? 오케이. 자, 비상 깜빡이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 하고 이거 풀고 시동 켜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놓고 출발. 그렇지. 완벽하구만! 스위치는 휴대성이 진짜 신의 한 수. 어딜 가든 심심하면 꺼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 스위치 멀티 하려면 뭐 사야 되나요? 멀티 하려면은 사야 될 거 없어요. 그냥 와이파이로 멀티 가능하고요. 그렇게 뭐 끊기는 거 별로 없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쾌적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본체에다가 스위치 본체 말고요. 스위치를 그 독이라고 있어요. 스위치 독. 거기에다가 랜선 연결하는 어댑터를 연결하시면은 랜선 연결해서 조금 더 쾌적하게 멀티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댑터 사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안 써도 너무 쾌적해서 안 쓰고 있어요. 뭐 드시면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오늘 뭐 맥주 한잔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맥주는 지금 참고 있어요. 스위치 프로 나오면 구입할 거예요? 저도요. 스위치 프로 나오면 무조건 살 거예요. 아이고, 오이님! 오이님 지각. 스위치 도플스처럼 온라인 이용, 온라인 이용권 있어요. 이용권 있어요. 근데 플스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랑 같이 가입하면은 가족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해져요. 굉장히. 7명인가? 몇 명까지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명에서 같이 하면 진짜 저렴해. 아까보다 1리터 덜 넣어주네요. 어하. 18살이 맥주를. 요즘에 다 조금 빠릅니다. 치킨 요즘 뭐가 맛있나요? 저는 뭐 맨날 그렇지만 BBQ 황금 올리브가 짱이죠. 저 진짜 운전처럼 한번 해볼까요? 깜빡이도 틀면서 가다가 이렇게 백미러 잘 봐야 돼. 백미러 잘 봓아야 돼. 좀 달리다. 오케이, 고속도로인가 봐. 4K는 플스 프로보다 엑박스원이 더 좋네요. 아, 화질이요, 화질. 우리나라는 플스가 굉장히 대중화됐잖아요. 호주는 엑박이 대중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엑박. 호주. 거기는 다 엑박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다 엑박. 나라마다 이게 그게 다른가 봐. 급정거했어. 급정거했으니까 이거 비상 깜빡이 딱 틀어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우측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오, 이제 좀 운전답게 하는데? 와우, 나랑 치킨 취향이 똑같아. 짱이죠. 황금올리브. 황금올리브보다 맛있는 거를 내가 물론 이제 양념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맛있는 게 있지만 후라이드는 황금올리브가 최고야. 황금올리브. 아이, 고속도로를 그냥 달릴 거야. 아이, 또 뭐 좁은 길 왔네. 아이, 왜 굳이 오른쪽으로. 뭐야 오다 말아야 해. 오늘은 안 끊깁니다. 안 끊기죠. 굉장하죠. 엑박 프로가 플스 프로보다 늦게 출시돼서 기술을 더 좋은. 아, 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저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 조금 더 늦게 출시하면서 그래픽은 더 향상됐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 여기 원래 마을로 돌아온 것 같지 왜? 주유소 가요! 방금 기름 넣었어요. 너글님은 월급 받으세요? 아님 자영업자신가요? 그건 비밀! 그건 비밀. 알바생이라고 알아주세요.
운전 좀 오래 했다, 그죠? 이 시간이면 우리 벌써 뭐야? 어? 굉장히 먼 거리를 실제로도 달렸을 거리다. 달렸을 시간이야, 그죠? 다 비밀이야, 잉! 다른 거 질문하면 제가 다 대답해드리지. 사진관 하신다면서요? 저요? 저 고등학생이에요. 사진관 알바하고 있어요. 아, 우회전해야 돼. 우회전하고 싶어. 아니, 우회전은 신호 상관없잖아. 얘 왜 기다리고 있어? 진짜 비비큐는 또 조각 자체가 커서 잡고 먹는 맛이 있고 바삭바삭한 게 진짜 다르. 맞아요. 그리고 향도 너무 좋아. 뭔가 그 뭐죠? 황금 올리브유로 딱 튀겼잖아요. 그 향이 너무 좋아. 이 시간이면 서울에서 광주 갈 시간. 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어요. 아유. 아, 투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전 조심하겠습니다. 뺑소니 이 게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게임의 목적은 우리 사랑하는 굴독자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그런 게임이죠. 여러분과 대화를 하라는 그런 목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드리프트 해봐요. 빨리 가다 핸들 꺾고 사이드 브레이크 잠그면 돼요. 어, 정말요? 한번 해볼게요. 빨리 가다가 사이드 브레이크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가다라! 안 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잠갔는데? 안 되는데? 어디 가심? 아,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 부딪혀 보여서. 올리브유의 특유의 맛있는 향이랑 또 깨끗하게 노랑노랑한 색감 맞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뺑소니? 어, 주차장이다. 아, 일단 우리 주차를 한번 해볼까요? 목적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자, 후방주차군요. 후방주차. 왜? 주차 파킹으로 놓고 시동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 잠그고 오케이. 내릴 수 있어? 괜찮아? 됐다. 아이고, 이거 실제 있는 곳을 게임으로 만든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안 돼, 똥창가? 노골뿡이 군가 부르는 거 보고 왔는데 또 듣고 싶다. 에이? 운전 중에 채팅 보기는 사고를 초래합니다. 아, 이 게임의 또 다른 목적은 ASMR 방송. 조금 더 노구리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전륜차라 드리프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륜차가 뭐예요? 전륜차? 사륜? 사륜을 전륜이라고 하나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나 치킨 먹고 싶다. 전 프링클 좋아해. 저도 프링클도 좋아해요. 프링클은 진짜 그 가루도 너무 맛있고 소스도 너무 맛있어. 그 찍어 먹어야 돼. 듬뿍 찍어야 돼. 미스터 빈이 운전한 줄 후방 카메라 없어요. 노을이 며칠 남자. 노을이 솔로. 다음엔 다른 차도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주차도 못하네요. 잘했잖아요. 주차 잘했어요. 전륜 앞바퀴 굴림. 전륜이 앞바퀴 굴리는 거예요? 이륜차가 그럼 전륜이에요? 18살이 지올디 노래 알죠? 그럼요. 애기 때 많이 들었죠. 아빠가 맨날 불렀어요. 아빠가 맨날 막 애기 때 태교로 해가지고 응?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예예예.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이름을도 흘리고. 으아! 솔직히 말해도 골프 18살이 주차를 저렇게 잘할 수가 없지.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륜은 오토바이. 아 정말요? 몰랐어. 이 게임 사람 치면 쓰러지는데 해봐요. 지금 한 3-40명 죽였어요. 야, 고추바사삭 맛있겠다. 저 고추바사삭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매워요? 고추향은 날 것 같은데 맵기까지 하나? 이거 노래 안 나와요? 노래 안 나온다고요? 웬 노래? 하... 오,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네. 와,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었어? 대박. 이거 차 다 없앨 수도 있는 건가? Usual traffic. 사람도 없앨 수 있나 봐. 우와, 신기하다. 재밌다, 재밌다. 차는 전륜, 후륜, 4륜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널리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하셨던 거 썰 좀 풀어주세요. 저는 PC방 알바도 해봤고요. 당구장 알바. 당구장은 저 당구 치는 거 뭐야 배우고 싶어가지고 당구장 알바 재밌어 해가지고 당구장 알바 해봤어요. 두 번 해봤고 그리고 백화점 안에 그 아트박스 같은 거 있죠. 아트박스 같은 데서 이제 그 막 다이어리 같은 거 이쁜 거 그런 거 팔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거랑 또 뭐였지? 호프집에서 서빙도 해봤고 그런 것들 또 뭐 해봤지? 진짜 너 우리가 말하고 노래 부르는 게 신기해서 계속 본다. 감사합니다. 프링클 먹고 싶은데 가족이 다 프링클만 안 먹어요. 프링클 왜 안 먹어요? 근데 컴퓨터 바뀌니까 딜레이가 덜하네요. 그죠? 컴퓨터 확실히 좋아졌죠.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번 더 포맷 해보려고요.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맵진 않아요. 맛있어요. 그렇군요. 한번 먹어볼게요. 고추 바사삭도 강추. 별로 안 매워요. 맛있는 매운맛. 그리고 그 같이 주는 소스 찍어 먹으면 또 대박 맛있습니다. 소스가 있구나. 고추 맛이 안 난다고? 아. 당구 잘 몰라도 알바로 뽑아주나요? 아, 알바로 뽑아줘요. 그냥 오히려 만약에 내가 당구장 사장이야. 당구장 사장이면 당구를 좀 모르는 애를 뽑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은 당구를 재밌어하고 좋아한다. 그러면은 일도 안 하고 주구장창 당구만 치고 앉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당구를 모르는 애를 뽑았을 것 같아. 저는 당구를 좋아했지만 눈치 보여가지고 당구는 안 치고 이제 뭐야. 그냥 거기서 PSP 있었어요. 그때 PSP로 막 드래곤볼 게임하고 했었어요. 그때 앉아가지고 여고생이라면서요. 호프집 알바? 호프집 알바. 알바하면서 사내 연애한 적 있어요. 저 아트박스 같은 곳에서 일할 때 저 그 안에서 3명 사귀었어요. 3명. 1명 사귀고 들어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우리 한 친구랑
이쁘게 오붓하게 사귀었어. 사귀고 한 5, 6개월 사귀고 그 친구가 그만두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어떤 알바생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알바생이 잡지 모델이었어. 잡지 모델. 잡지 모델도 했던 엄청난 아이였어요. 근데 어떻게 잘 됐어. 그래서 만났지. 또 헤어졌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가 그만두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애를 또 사귀었어요. 글쎄요. 자동차 딴 걸로 10분만 더요. 아유, 너무 늦으세요, 오늘. 당구 잘 치나요? 저는 3구만 쳐요. 친구들이랑 3구만 쳐요. 4구는, 뭔가,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유행하는 거잖아요, 4구는. 그래서 뭔가 찝찝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즐기는 3구를 제대로 즐기고 싶어서, 못 쳐도 3구만 쳐요, 못 쳐도. 짜다고 안 먹어! 구나 잘 친다! 아주 소설 같은 일이었죠. 그때는 노구리가 전성기였습니다. 노구리 질렸어! 아닙니다. 홈플러스에서 국민 비빔면 5개에 2,000원이네요. 국민 비빔면? 그게 뭐예요? 그거 팔도 비빔면? 3구 그냥 10개씩 놓고 친구랑 3세판해요. 3세판. 3세판. 뭐 저는 이제 뭐 기본기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10개 맞추는데 뭐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뭐 30분이 걸릴 때도 있고 뭐 잘하면 뭐 15분 만에 맞출 때도 있고 들쑥날쑥해요. 그냥 운으로 하는 거죠. 운으로. 이제 위닝 몇 판 합시다. 아유 안 돼. 오늘 저 뭐지? 약속 있어요. 약속. 원래 집에 누우려고 했는데 사실은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가볍게 친구랑 이렇게 탁 맥주 한잔하고 탁 그러고 집에 가려고. 캔모아요? 캔모아가 뭔지 몰라요. 캔모아? 캔모아 들어보긴 했던 것 같은데. 캔모아가 뭐예요? 팔도 비빔면이 맵다고요? 진짜? 팔도 비빔면이 매운맛이 났었나? 저도 매운 거... 오, 팔도 비빔면 맵다고요? 오, 진짜? 아, 김태훈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가볍게 헌팅을 하시려. 김태훈님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아, 김태훈님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여기 화면. 저는 태어나서 헌팅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헌팅은. 술 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소주도 한 병 보통 혼자 이제 친구들이랑 마실 때 혼자서 한 병도 안 마시는 편이에요. 맥주는 한 두세 잔? 많이 안 마셔요. 내냄띤이 뭐예요? 내냄띤? 근데 원칩 한번 먹고 싶어요. 원칩 한번 먹고 싶어요. 원칩? 원칩? 너굴님 가지 마요. 가야 돼. 아, 이제 슬슬 끌까 합니다. 근데 오늘 위닝도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거지만 다른 게임 했는데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왠지 다들 안 보시고 저랑 안 놀아주면 어쩌지 막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켰는데. 제가 구독 취소하고 지금 다시 하면 저기 또 안 떠요! 이제 EPL도 2주 연기되고 세리에도 취소되고 삶의 낙이 없어짐. 그러니까 저 그래서 요즘에 신서유기 보고 있어요. 신서유기 저 한 번도 안 봐서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어요. 내냄띤 비빔면. 아 그러네. 비빔면처럼 보이네요. 글씨가. 뽀뽀 한번 해주고 꺼져.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만 우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전 노구리 누나, 노구리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캔모아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보긴 했었어요. 캔모아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봐주신 분들 비글미님, 금도키님, 투지님, 오이증오자님,
금도끼님, 아, 불렀구나. 디엔씨님, 김태우님, 권준영님, 권재용님, 파주님, 완더러님, 보통의 존재님, 개겐프레시님, 오왕님. 아, 오왕님, 잠깐, 오왕님 몸 괜찮아요? 오왕님 몸 괜찮아졌어요? 아, 술 많이 안 마시겠습니다. 와, 이름 한 명씩 불러주고 감독! 비굴미님, 뭐야, 끝까지 본 적이 없으셨다! 나 끝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채팅하신 분들 불러드린다구요!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오왕님 몸조리 잘하시구요. 우리 오왕님이 열이 38도까지 올라가셨었대. 맥주에 황금 올리브 한 마리에요! 아,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근데 맥주 먹으러 가. 아, 메가데스님, 안녕히 주무세요. 괜찮아졌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다행입니다. 메가데스님, 김시우님, 둘리님, 바이바이! 강우영님도 안녕! 할리님도 안녕! 바이바이! 위닝은 내일 합니다, 위닝 내일. 제가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뽀뽀, 안녕히 계세요.